추추추. 네, 날박입니다. 이승민입니다. 네. 한 번씩 인사 한 번씩. 안녕하세요, 민서율입니다. 오늘 콘텐츠 파이팅 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우리 서율님도 지금. 잠깐만, 나 인사 안 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직으로 스타트업의 키다미입니다. 아, 오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멤버들도 혹시 나와서 이거 의상을 입으신 거예요? 그거는 혹시 모르죠. 아, 스포가 안 된다. 예. 스포가 안 된다. 왜냐면 100만 원을 받고 싶으면은 할 수 있는 거 있는 거니까. 아직 모르는구나. 준비 잘 했지? 그럼요. 설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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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봐주세요, 여러분. 아, 근데 제가 지금 잠깐을 봤는데 네. 와, 여기 이런 것까지 준비한다고? 아, 라고 진짜.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다채로워요. 다채롭게 정말. 예. 일단은 이제 컨텐츠 살짝 소개를 드리면 일단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일단은 최군 대표님과 남순 회장님을 혹시 모실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실까요? 아, 지금 그 두 분이 다 오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와, 와 역사적 현장이네요. 이야, 이렇게? 좀 걸리면 지금 섭외를 어떻게 네. 또 최군님 네. 어떻게 하셨죠? 아니 또 우리 오빠잖아 최군 오빠가 우리 오빠라고요? 최군 오빠 우리 오빠네. 에이, 어떻게 아니, 하시는데요? 저 옛날부터 알았어요. 아 진짜요? 진짜, 와 네. 아프리카 이적했을 때 최군 오빠 맞아 열혈이셨다고. 오 와 진짜 가족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맥이 대단하시네요. 어쨌든 두 분을 모인 만큼 이제 두 분 중에 이기시는 분께 소소하지만 회식비 100만 원. 어? 아 그럼 설명을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네. 100만 원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두 분 중에 안 돌아보시는 분께 회식비 100만 원을 드릴 거고 예를 들어서 둘 다 뒤를 돌아본다 하면 돌아본 횟수가 적으신 분에게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순 회장님이 다섯 번 돌아봤다. 최근 오빠가 네 번 돌아봤다. 그럼 최근 승. 적게 돌아본 사람? 네, 적게 그렇구나. 돌아본 사람에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게스트분들이 있는데 게스트분들 한 명당 10분의 기회가 있어요. 10분? 네. 네네네. 10분 동안 남순과 최군을 어떠한 무엇이든 해도 돼요. 뭐든지 다 해도 돼요. 다 상관없습니다. 아~ 네, 방송에 안 되는 아, 거 빼면 방송에 안 되는 거 빼면 어떤 짓을 하든 돌아보게 하시면 됩니다. 게스트분들 중에서 이제 최군과 남순을 돌아보게 하시는 분들에게 또 100만 원. 우와! 게스트한테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총 쓰시는 금액이 200만 원. 야, 박수. 당연히 진짜 엄청 쓰시네요. 근데 최군 대표님이랑 남순 회장님이 여러 번 돌아본다면 둘 다 돌아보게 한 사람이 승리고 둘 다 돌아보게 한 사람이 또 많다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승리입니다. 아, 게스트분들 중에서? 네, 게스트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빨리 돌아보게 하는 게 관건이네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남순 회장님이 바로 막 1초 만에 돌아봤는데 최근 대표님이 거의 끝날 때까지 돌아봤다. 두 분, 예, 막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둘 다 돌아본 시점이 기준. 맞아요. 맞습니다. 타임어택. 아, 네네네. 이해하셨죠, 다들? 그러니까 둘이 돌아볼 경우에는 마지막에 돌아본 사람 네, 시간으로 기준입니다. 잰다. 맞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100만 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회장님이랑 저희 대표님을 좀 모셔볼까요? 와! 네, 좀 기다리고 계시니까 네. 뭐 좀... 조금 힌트 조금만 줄 수 없습니까? 오늘 나오는 게스트분들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조금 아주 살짝 아니 근데 뭐 도파민 예. 도파민 넘치는 도파민 넘치는 게스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랑 최군 대표님이 채팅창을 보시거든요. 아 화면을 못 보고 채팅창을 보세요. 그래서 채팅창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재밌는 채팅을 쳐주시는 50분께 퀵뷰 플러스를 드릴 거니까 돌아버니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많이 도와주세요. 네네 손 말고 이런 거 말고 재밌게 어떤 그런 채팅을 쳐주시는 분들께. 근데 또 우리 형님들이 이런 거 또 잘하세요. 인정. 맞아요. 그 몰래 카메라 하실 때 진짜 감쪽 같아요. 이런 거 엄청 잘하시거든요. 하실 맞습니다, 때. 맞습니다.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또 기대합니다. 드립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단합력도 좋고. 맞아요. 이런데도 안 돌아봐? 막 이런 거. 그런 거 잘 치시니까 해가지고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저희가 중요해요. 아 저희가 네. 이렇게 옆에서 바람잡이. 바람잡이. 바람을 잡아서 예. 바람을 바람을 잡으면서 잘하면은 이제 내가 좀 뒤로 이렇게 어? 어? 진짜? 짧게 줄게. 짧게 줄게. 진짜. 삐약삐약 거리면 안 되고. 네. 잘할 수 진지하게. 진지하게. 진지하게 해줄게. 좀 잘 좀 부탁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그럼요, 따라서 또 제 콘텐츠가 달달달달달 달리고 있거든요. 저 지금 꿈에서 이거 했어요. 꿈에 최근 오빠랑 회장님 나와가지고 진행하는 꿈 꿨단 말이에요. 잠을 못 잤어요. 긴장 엄청 제가 긴장을 엄청 해가지고 제가 또 제 걸로 이렇게 큰 콘텐츠를 하는 게 또 처음이어가지고 이제 좀 진행이 좀 너그럽 아니 진행을 잘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아 제가 근데 봤거든요. 조금 봤는데 와 준비를 진짜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저희 승빈이가 또 많이 도와줬어요. 맞아요. 제가 그 대략 인원수만 공개할게요. 인원수만 제가 3명이나 드렸어요. 정말 엄청난 분들로 준비했으니까요. 진짜 예. 근데 안간부. 다른 게스트분들도 네. 엄청 놀랄만한 분들이 다 나와주셔서 야 진짜 오늘 아, 이거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 지랑 깜짝 놀랐다. 나랑 또 확 들어가자. 아, 농담입니다. 진짜로 깜짝 놀라요. 아니, 너 올려치기 하지 마세요. 엄청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하셔도 됩니다. 전설적인 예. 말이 안 돼. 파이팅님 감사합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올려치기 소비가 또 패시브여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와, 하여튼 이거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이게 돼? 아, 저는 아 근데 이게 돼? 아 되는지 되겠죠? 아 되죠. 아 되죠? 준비 안 나오면 돼요. 아 되는 아니, 거잖아요. 정재는 갑자기 몫이 저 100만 원 막고 싶으면 그러니까 이거 하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100만 원을 위해서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를 막 네. 대단한 거를 또 준비하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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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서. 그분의 몫이니까 설키니. 어? 어? 설키니. 아니. 최초 공개 설키니. 아니. 그런데 아무튼 내 네, 망간부예요. 망간부야. 설키니 못 찾지. 설키니 못 찾긴 해. 근데 오늘 예를 들어서 뭔가 뒤에서 게스트분들이 조금 욕심에 엄청난 노출이나 뭔가 그런 문제될 법한 행동을 해서 정지를 당하면 그건 다미님 채널만 정지당하는 거죠? 아니요. 그 분이. 본인 정지만.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아프리카 네. 롤상. 아 롤상 바뀌었군요. 본인 정지기 때문에. 아 자객은 힘들겠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자객이 그분 정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를 안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오! 제가 그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지금 아이 각오가 대단하시던데. 아 진짜? 네.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돌기 위해서는 아니 뭐 씻고 걸고 해. 나 몰라. 씻고 걸어. 씻고 걸고 해. 근데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데 뭐 아, 알아서 예. 그래도 이만큼 좀 기대를 해 주시고 좀 있으면은 이게 네. 좀 저희가 또 준비한 거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들 또 그 물속 콘텐츠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물속만 있으면은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서 이제 좀 약간 진짜 풍성하게. 다양하게. 근데 진짜 뭐가 많더라고요. 아까 리허설 하는데 막 진짜 여러분 진짜. 그래도 이제 그 외부에서도 좀 많이 오고 하니까 형님들이 좀 그래도 좀 좋은 채팅들 좀 많이 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네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야무지게 준비를. 아 근데 진짜 준비하면 잠 못 주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해야 될 게 너무 많다 해야 되나? 뭔가 막 부금 같은 것도 어디서 못 틀을지 이런 것도 매니저분들이랑 매니저분들도 진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최근 오빠가 또 바로 언제 가면 돼? 오케이 이렇게 바로 해줘가지고 그러니까요. 나 진짜 너무 감동 받았잖아. 근데 진짜 최근 대표님 오랜만에 뵀는데 아우 너무 실물이 훨씬 더 멋있으세요. 그런데 키도 크시고 너무 멋지세요. 키가 큰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너무 멋지시더라고요. 오랜만에 또 뵀는데 오셨어요? 예 오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회장님 대표님. 회장님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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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앉으면 됩니까? 와줬어. 어서오세요. 거기 옆에네? 네? 거기 옆에네? 아니 나 아무데나 아무데나. 아 나 여기 앉아. 나도 게스트니까. 아 맞다. 회장이 게스트. 남순님이라 그래 차라리. 안녕하세요. 남순님. 그럼 오빠라고
아 편할 때로 편할 때로 이제 외국인하고 할 때. 아니 이제 쿤형이랑 네. 보는 거를 알 하긴 내가 관심이 없었는데 쿤형이 네. 나올 줄은 몰랐네. 아 오늘 밖에서 만나자마자 어 형 왜 왔어 이러더라고. 그러게 나 왜 왔을까? 나 이거 쿤형인 줄 몰랐어. 아 진짜? 네. 그래도 뭐 누구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지 않았을까 네가 그래도? 아니요. 아니. 난 독단으로 뭐 나를 조지는 줄 알았어. 아, 아니 아니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미가 저희 최근에 애들 너무 많이 도와주고. 사실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다미는 은인이에요. 아,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어, 그래서 꼭 저도 뭔가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아, 너 이렇게 아, 바로 와줘가지고 진짜. 근데 저쪽이 진행자예요. 네. 저쪽이 진행자. 진행자 저기 있어요. 아, 저기 있지. 이따가 다 같이 할 때 진행자고 그래도 다미. 아, 영입했더마. 아, 영입했죠. 아, 내가 데려가려 그랬는데. 아니 늦지 않았어. 지금도 데려가. 에? 지금도 데려가. 아, 왜 보내요? 왜? 아 왜요? 왜 서운하게? 어? 근데 영입하면 영입할 시 생각이 있으세요? 아, 아니 지금 순위그룹인데 어떻게? 야야야. 그냥 하는 말이지. 아, 그래도, 아니, 아니, 무슨 노래, 말을 못해. 아, 저도 맞받아 친 거예요. 그냥 지금 티켓한 거예요. 아니, 이제, 이제.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아니, 최근에 했어도 너무너무 최군 대표님 저를 아껴주시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네, 여기라도. 네, 네. 방송에서 두 번째 뵙는 건데. 아니, 이거 캐릭터 누가 해준 겁니까? 팬분이. 팬분들이. 아씨. 너무 예뻐요? 나도. 카피카피 룸룸 해가세요. 카피카피 해주시면 안 돼. 이거 와, 너무 이쁘다. 골드인 친구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아, 골드들만 네 골드들 잘 나가는 친구들만 네 아 제가 없네요. 아 다음엔 가야죠. 아 다미는 없어? 아 전에 있었는데 바로 직전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실황 실버 1등을 해가지고 아 안타깝네요. 형님 잘 지내셨어요? 아유 형님이라니 대표님. 네, 네. 아 형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아, 아닙니다. 저희한테는 아프리카에서 대표님이신 아니 몰랐는데 네. 그 유부 아, 제 그 아기가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랑 딸이 네. 있어가지고. 아, 방송에 뭐 그런 얘기 몰랐는데 유부일 수도 있잖아. 몰랐는데 그랬어. 어, 몰랐는데. 아, 숨겨든. 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지. 아니 근데 되게 네. 저희한테는 좋은 예신 게 남자는 아이를 낳고도 이렇게 보라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잖아요. 아, 근데 반대로 여자는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보라를 하고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네. 근데 뭐 애를 네. 낳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돈을 아, 그렇죠. 갖다 주면 돼서 이제 아, 돈을 갖다 주니까 제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마. 열심히 밖에서 열심히. 아, 근데 육아를 안 하면은 아, 육아 방송을 안 하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 주에 이제 진우 방송에서 아, 네. 만나가지고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진우 솔루션하러 간 건데 네. 우리 BJ 남수님이 이제 BJ 해바님이 되셔가지고 제가 그 뒤로 뭐든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BJ 해바님께서 말씀하셨어, 해보라고. 그래서 최근에 자신감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살고 아, 좀 자신감 얻었어요? 아니 뭐 해봐! 아 망하면 어때? 오늘 회장님도 그래서 많이 요즘 해보시고 계신 거 아니야? 순위그룹에서?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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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뭐 가서 이제 거울 치료 당하시고 이제 해볼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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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방송 가가지고 그냥 닥치고 오려고요. 나대지 않고 닥치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아니 그때 회장님 너무 말 잘하셔가지고 맞아 약간 다른 사람인 줄 아, 뭐 훈수도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이게 웃긴 게 내 방송 때는 뭔가 어려운 게 남의 방송 가잖아? 되게 쉬워져. 맞아. 그러니까 내 문제는 되게 복잡한데 남의 문제는 야 왜 그렇게 해? 그냥 해봐. 근데 막상 내 방송은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둘 다 심리적으로. 둘 다 꼰대여서. 예? 아니. 아, 저는 꼰대가 맞지만 남순이 나도 꼰대가 됐어요. 꼰대가 됐어? 어, 꼰대 됐어. 아, 진짜? 엄청. 격세지감입니다. 예. 그래도 늘 오늘 콘텐츠 하기 전에 좀 감사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고 아니에요. 오늘 콘텐츠 좀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할 텐데 살짝 들었는데 저도 뭐 상금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두 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어? 뭐 그런 거 잘하지. 궁금하지 않아도 그 궁금해도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지. 맞습니다. 이제 제 안경이 있는데요. 어? 자, 이 안경을 쓰실 거예요. 어, 뭐예요? 제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회장님도 쓰세요. 아, 이따 컨텐츠 할 때 네, 이 안경을 쓰실 거고 여기 앞에 채팅창밖에 안 보일 겁니다. 채팅창을 밖에 아, 저 카메라도 다 끈다. 네, 다 끈다. 아, 네네네. 근데 이거 나한테 너무 불리하다. 저는 좀 F 성향이고 호기심이 좀 많아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래서 잘못하다 경찰서 갈 뻔했거든요. 네? 네? 아, 호기심 때문에 자꾸 보면 안 되는데 보려고 해서 아, 뭔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에 안 봤지만 네, 그래서 아, 저는 호기심이 너무 많은데 집 쳐다보는 새끼야 너였지. 안 봤다고요 그래서 아. 근데 이 마음을 제가 잘 눌러야 되는데 맞죠 아, 맞죠 어떡하지? 근데 이제 네. 두 분 다 궁금하실 분 법한 걸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네 회장
있고 세훈 대표님을 딱 이렇게 공략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어서 둘 다 많이 돌아본다. 그러면 적게 돌아본 사람이 이깁니다. 오, 적게 돌아본 사람? 네. 다 돌아보면 그냥 무조건 패네요. 당연하죠. 그쵸? 그게 무슨 소리야. 볼 거 다 보면 좋은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이기신 분께 회식비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요즘 와 요즘에 돈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하고 이제 내 눈하고 바꿀 그런 값어치가 이제 맞아 딱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 내가 봤을 때 군자랄이라서 다미가 또 약간 최군 전용으로 준비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있어요. 아 형 뭐 있어요. 형 뭐에 네. 궁금한데 저요? 네 저 우선 이제 여미새라서 좀 특정 여자에 미쳐 있어가지고 특정 여자요? 만약에 제가 막 혹할 만한 만약에 여인이 나온다 이러면 저는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민설 비키니. 어? 어머 어머. 오! 그건 너도 돌아보는 거 아니야? 그건 너도 돌아보는 거 아니야? 비키니 준비해. 아 민설이로 너무 반칙이다. 에이. 오, 그 좋습니다. 나올 수도 나올 수도 있죠. 아직 뭐 스포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뒤를 안 돌아보시면 되는 네. 걸로 그쵸, 그쵸.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아니면 또 BJ들이 그게 있어요. 그 BJ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이제 정윤종 씨가 샷아웃한 내가 보는 최군형 방송 1등 시청자랑 싸우는 방송. 그 뭔가 시청자랑 멘탈 나가가지고 연보성 최군 이런 애들 시청자랑 싸우는 방송 이런 거 되게 보고 싶거든요. 아, 네. 아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뒤에서 날방님이랑 저랑 그냥 치고받고 싸울게요. 아, 죄송하지만 그쪽들 싸우는 건 별로 관심 관심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싸우는 건 관심이 네. 없대.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알면서 왜 그래? 네. 아 좋다. 그래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네. 그게 좀 재밌게 좀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바로 콘텐츠 들어가기 전에 네. 시청자 차고 있으니까 네네네. 오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 아 이제 겨울이 옵니다. 아... 윈터 커밍이에요. 그러면 또 시상식도 오잖아요. 아... 제가 작년에 항상 샷아웃 하는데 제가 이제 작년도 시상식 1, 3부 MC였는데 아마 크루 중에 최다 수상이 순위 그룹이었을걸요? 아 14개인가 예. 줄을 세우는데 이제 나도 상을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내 앞에도 순위 그룹 내 뒤에도 순위 그룹 순위 그룹에 낑겨서 올라가는데 뭔가 그때 아 되게 역시 선배 크루라 되게 멋있고 아 되게 나도 내년에 그렇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올해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 왜요? 왜? 왜? 아니 최근에 아 올해는 변수가 있어. 이번에는 트위치가 아, 아, 아니 심지어 나도 살아나기 힘들어 지금. 아 저도 지금 신인상은 완전 다 휩쓰실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인상은 꼭 데이터만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특히 보라 쪽은 와 너무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최근에 그 네. 이렇게 대전해가지고 팀 세 개 나눠가지고 막 네. RGB 대전했죠. 엄청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때 막 비키니로 엄청 찍으시던데. 아 심지어 그 RGB 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저희 멤버들은 시청자도 많이 찍었지만 네. 저는 많은 안티를 얻었어요. 한 명은 가셨던데? 네? 로나 땅에? 네. 갔죠. 마지막 방송을 하고 가셨어요. 네, 공교롭게도 마지막 방송이 이제 비키니여서 네. 마치 저희가 비키니 입힌 상태로 퇴출한 것 같은데 그게 절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드라마 오디션 세 개를 붙으셔가지고 아~ 사실상 크루 활동이 힘들 것 같다. 오해였네. 아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그랬었는데 뭐 환승 이별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무 바빠져서 서로 좋게. 아. 그 드라마 세 개면 당연히 바쁠만해. 그렇죠. 아니 그리고 기존 이제 성우로서도 굉장히 바쁘시고 또 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됐었고 아니, 문제는 내 RGB 대전 이후로 이제 말을 이어가자면 저희 멤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네. 수장 대 크루원이었거든요. 네. 제가 2승 4패했어요. 아. 그래 제가 거기 가서 최고 오빠를 이겼어요. 아 진짜? 다미한테도 졌어. 그래서 내 카톡으로 오빠 미안해 이렇게 보냈어. 조리 돌림. 아 근데 일부러 약간 조금 팀원들이랑 좀 밀어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밸런스 조절한 건 있죠. 조절을 하신 거잖아요. 네, 조절한 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어떤 거요? 순위 그룹이 잘 될수록 네. BJ 남순의 스트레스는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죽을 것 같은데요? 아니 회장님이 항상 야 두어 그러시잖아요. 아 두어? 그냥 두어. 아 그걸 느끼시나 봐요? 느껴. 그러니까 감사한 건데 느껴요. 저는 전체 합방 할 때는 사실 제 팬들을 상대로 방송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채팅창에 저희 애들 팬들이 많다 보니까 최간의 팬. 이렇게 BJ 최군과 이제 BJ 이렇게 최간에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눈치를 봐야 되고 저도 스트레스가 좀 되더라고요. 네.
멤버들 눈치를 많이 보시. 멤버들 눈치도 보고 멤버들 팬 눈치 그리고 최간의 팬이 따로 있으니까 맞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저번에 그 네, 사건 네. 보니까 밥 먹으로 방송 키라 그랬는데. 아 돼지갈비 사건이요. 안 켜가지고 그때 한번 체크했다던데. 제가 찐으로 네. 방송 16년 차인데 찐으로. 개빡친 사건이에요. 어, 맞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대상 중에 한 명이 이효라고 어. 예전에 순위그룹 최초로 맞아, 생방 맞아. 퇴출당했던 별풍선 어. 모자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그 뭐였냐면 지분 야 이효야 나가서 내가 뭐야 안 가 아 저희 뭐 콘텐츠 끝났어 저희 뭐 하고 있어서 최간의 밴드 하고 있다가 야 그러면 나가서 모바일 키면 내가 나가서 계산해 줄게 방송 켜 네 알겠습니다 된 거야 한 10분 지났는데 김순지가 들어와 야 뭐해 애들 다 갔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방송 키를 했잖아. 예, 다 갔는데요. 알고 봤더니 애들이 내 말을 무시하고 다 간 거야. 우와. 내 생방 중에 이 빡침이 네. 내가 진짜 어느 정도 데시벨이었냐면 네. 다시 보기를 보는데도 나도 식겁했어. 내가. 맞아. 하면서. 저 그거 생방으로 다 봤어요. 예. 보셨어요? 예, 예. 아 근데 이게 나도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게 확 화를 내는데 시청자 숫자 오르니까. 더네? 그러니까 한 번 안 하려 그랬는데 원래대로 하면 어? 새끼들아! 이래야 되는데 어? 어? 시청자 7천 달이 오케이 새끼들아! 어? 새끼들아! 조금 길게 끌긴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조금 그게 그 사건이 그렇게나 오래 끌만한 건 아니었는데 예 계속 아니, 사건이 예. 많어 고데기도 있고 고데기, 진짜 많어 고데기 사건도 있었고 제일 큰 거죠 그게 그쵸 최근에 이제 뭐 RGB 사건도 있었고 얼마 전에 녹방한 거 진짜 천재라고 느꼈어요 아, 녹화방송 아예 보라를 2시간을 녹화를 하고 예. 생방을 내보낸 거야 와 그 사람들은 이게 녹화인지 몰라 근데 거기서 또 화내요 막 왜 지각했냐고 화내다가 예. 아! 너 야 집에 가서 집에 가서 갬방 켜 너 3분 안에 키면 퇴출 안 시킬게 그럼 채팅창 무릎이 올라가잖아 네. 화면에서 나갔는데 집에서 방송 킨 거야 그러니까 맞아 개소름 돋았어요 2시간을 녹화를 땡긴 거야 저 그때 마초님께 같은 크루원에 네. 마초님께 톡으로 물어봤어요 저거 주작이야 찐이야라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모든 포커스를 주작이냐 몰카냐로 맞춰놓고 사실은 녹방이었던 거죠 와. 근데 이 모든 말씀은 다 해바님께서 해바님께서 원래는 이런 거 아 망할 것 같은 망하면 어떡하지 못했었는데 해바님이 아 형 그냥 해봐 그래서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예요 최근에 이제 다음 주 하는 건데 이거 망할 것 같은데 해보려 뭐냐면 저희 여자아이들이 그 총을 쏴요 페인트 총 남자들이 돼지탈을 쓰고 서바이벌 사각장에서 돌아다녀요 아뭘뭐뭔 말이지 그러니까 순위고로 치면 빵운이랑 네. 날박이랑 그 돼지 멧돼지 탈을 쓰고 여자애들이 페인트 총으로 우리 동안다니면 왕의 남자 뭐 패러디하는 거 아니야? 현실 사냥. 현실 사냥? 현실 사냥. 근데 이것도 망할 것 같은데 해바님이 해보라고 했으니까 해봐요. 해봐. 해보는 거지. 아니 저는 회장님 만약에 그 돼지갈비 사건처럼 네. 야 나가서 방송 켜 그랬는데 만약에 안 키고 돌아오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그냥 뭐 그러든가 말든가 아니면은 잡을 때면 휘어 잡든가 뭐 둘 중 하나 했겠지 형처럼. 남순이었으면 내가 봤을 때 이걸 콘텐츠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아니 근데 시즌 비시즌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긴 해 그냥 뭐 아니면 말 갔어 아. 뭐 그냥 그러고 넘겼다던가 아니 뭐 진짜 빡친 연기 가죠 이러면은 갔던가 약간 그날 남순이의 어떤 그거에 따른 건가 스탠스가 그날은 별로 안 예민해 기분이 좋아 그러면은 아 그래 이거고 졸라 예민해 까탈스러워 이게 정답이네 이게 정답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근해서 혹시 회장님 눈치 봅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회장님이 좀 까칠해 그럼 다미가 야 오늘 회장이 좀 예민하니까 니네 오늘 좀 조심해 이런 거 있습니까 혹시 딱히? 아니 저희는 네. 사실 예민할 때 네. 서로한테 그런 걸 언지하지 않아요 아. 각자 알아서 챙겨 예. 아. 근데 솔직히 그치. 저는 회장님의 모습이 아니고 드릴에서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가 티가 나요. 시청자분들이랑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가 저한테 제일 중요해요. 드릴 할 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한다. 회장님 오늘 컨디션 좋다. 나 이거 생각하니까 망했던 거 하나 얘기해드릴게. 망했으니까. 뭐였냐면 내 오프닝쇼 나도 드림쇼를 하고 애들이 밖에 있잖아요. 예, 예. 내가 안에서 별의별 지랄 다 해요. 갑자기 막 시청자랑 욕도 하고 뭐 우통도 까고 특정 멤버 막 앞담화 해버리고 별의별 거 다 하는 거예요. 네. 채무한테 바디캠을 네. 여기 해놓고 수장이 안에서 지랄 방광할 때 밖에 있는 대기실에 있는 멤버들을 몰카한 거죠. 바디캠으로 왜냐면 너무 이렇게 하면 티나니까 바디캠으로 다 한 거야. 화질이 개구대기가.
누가 누군지 몰라? 아, 이 쿠팡에서 3만원짜리 샀다니. 화질이 개구대기여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사도 구대기지. 안 되네. 그래. 아, 바디캠을 안, 못 쓰더라고. 어. 에이, 이거 망했다. 그래가지고. 망했죠. 그럼 모바일로 하면 되잖아. 근데 모바일은 이제 우리 애들이 출근만 하면은 이제 봐요. 자, 오늘 뭐 있나. 또 몰래카메라 하나. 옛날에 했었어가지고. 어. 몰카 이런 거를. 근데 그런 거 하면 좀 재밌을 듯. 어, 이 아이디어 날, 되게 좋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회장님이 여기 1층이잖아요. 위층에서 대기하잖아요. 멤버들 대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하면 안 되죠. 한 잊혀질 때쯤 저희 멤버들이 몰카를 찍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편집해서 이제 비방 모습 오프 더 레코드. 오프 더 레코드로. 그런 거 재밌잖아. 저희도 CCTV가 있잖아요. 옛날에 몰래 보시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 이거? 아니 저거 봐서 뭐해. 애들 어차피 뭐 10명이나 11명이나 똑같은데 대가리수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상관없어. 그렇죠. 저희 서울 쇼 하다가 CCTV도 까고 그래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치. 아 예전에 CCTV도 깠습니까? 아니 우리 해바님인데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죠. 범인 찾기 힘들더라고. 범인 찾기는 힘들어. 근데 애들이 멘탈 안 되고 맞아. 이게 날라오는 화살이 좀 심해. 맞아 맞아. 자 오늘 콘텐츠 네. 준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8천 다리까지만 찍고 갈까요 그러면? 어떻게 뭐 찍을 수 있나요? 아 뭐 얘기하다 보면 네네네. 찍는 거고 그냥 뭐 뭘 찍어요 뭐 이거 말고. 네네. 근데 사실상 네. 최근 오빠가 이렇게 딱 와줘가지고 저 든든한 게 진짜 너무 커. 아 제가 든든하죠 늘. 네. 든든한 게 너무 커요. 진짜 저는 다미가 그 얘기할 때 되게 공감 갔어요. 남순이랑 자기랑 성격이 정반대라 오래 올 수 있었다. 오~ 네. 나는 최근 오빠 같은 성격인데 오빠랑 만약에 크루 했으면 맨날 술 먹고 둘이 야, 다미야 크루 좆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빠 어떡하지? 아 우리 좆됐어 진짜 어떡해? 그러면서 그러다가 서로 감정 상하고 아니 오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방송에서 나한테? 이러면서 파생되는 건 더 좋았겠다. 재밌고 뭔가 다양한 게 나올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 공감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크루 하면서 친해질수록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이라는 게 친해질수록 이제 친하다는 명분으로 선을 넘잖아요. 예를 들면 야 친하니까 내가 너랑 편하니까 근데 상대방은 어? 왜 이러지? 이렇게 돼서 요즘에 특히 여자끼리는 더 그러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래된 멤버들일수록 좀 제가 거리를 두면서 적당히 하고 있어요. 네. 아니 그 엑셀 같은 거 보면은 네네. 그 후원 순위가 제일 높으신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네. 이렇게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요? 하시던데 아니, 다른 아 엑셀은 기어도, 그렇죠. 기여도 높은 근데 멤버? 지금 보라는 좀 약간 다르세요? 아 저는 월말결산 위에 있는 애들 위주로 두드려 팹니다. 네. 왜냐면은 어깨 나가면 어깨 이제 올라가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100만 클럽 드는 애 위주로 이제 뭐라고 하죠. 아, 뭐라고 두드려 펴요? 저 정신 차리라고. 아무 이유 없이. 아, 잘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라고? 그냥 억가쇼죠 뭐. 100만 개 받는데 어떻게 더 정신을 차리는? 1000만 개 받으라. 아니 근데 진짜 말 조심해야 되는 게 저희 멤버 중에 하나가 지안이라고 있는데 걔가 야 너 100만 개 받으면 뭐 어떻게 할래요? 제가요? 제가 어떻게 100만 개 받아요? 받으면 50%로 태프린 드릴게요. 저번 달에 100만 개 찍은 거야. 그래서 받았어? 아니 그냥 대표님 저 매달 5만 원씩 드리면 안 될까요? 우와 그 100만 개를 찍었군요. 이렇게 230년 할부로. 와 진짜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에이, 근데 별풍선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언제 어떤 큰 손이 나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또 언제 또 안 터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일일비하면 사람 정신병 걸려요. 저 약간 신입으로서 질문 드리는 게 많은 분들이 남준 네. 대표님과 네. 최근 대표님의 약간 성향이 T와 F로 다르다고 저, 저희는 완전 정반대예요. 그게 딱 느껴진 게 네네. 제가 얼마 전에 생일이었을 때 네네. 최근 대표님이 저랑 한 번 뵀는데 네네. 톡이 오더라고요. 승리 씨 생일 축하해요 이러면서. 근데 네. 남순 회장님은 그날 저한테 톡으로 러스 퇴사했으니까 너 멸망전 오지 마 하고 맞아 생일이었어? 예 그날 생일이었어. 말을 해주지. 아니 그리고 나서 그날 방송에서 시청자들 그 얘기를 하신 거 러스가 퇴사해서 승빈이 못 온다니까 시청자들이 승빈이 오늘 생일이던데 하니까 아 승빈이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한다 전해주세요. 미담이네. 예 그게 딱 느껴져서 근데 완전 반대로 네네. 저는 T 코스프레를 좋아하는데 남순이도 F 코스프레를 좀 하는 게 예, 예. 뭐 최근 되면 이제 추석 이럴 때 형들한테 막 한우 선물도 보내고 와, 합방 끝나면 무조건 형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말 하고 그러니까요 저한테 네. 100만 원 보내주셨어요. 어? 100만 원 무슨 의미로? 근데 아, 도와주셔서 소름 돋는 게 100만 원 세금 떼고 보내줬어. 세금 떼고 보내줘야 돼. 아, 세금 떼고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너무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97만 7천 원인가? 네, 그 BJ들 그러고 안 하고 살면은 돈 못 모아. 아 96만 7천 원? 네, 96만 7천 원 딱 33.3 떼고 나중에 이게 준비하라 그래. 이거 뭐 어디다 쓴 거니? 맞아요.
그치. 혹시 죄송한데 옛날에 그 나이트클럽 다니실 때 네. 팁 받을 때도 세금 계산서 혹시 카드 20 카드 21 현금 25 현금 뽑아서 주세요 형님. 근처에 편의점 있거든요. 같이 가죠. 오늘도 무조건 같이 가서 현금으로 뽑아서 주머니 넣어요. 아, 카드 절대 안 돼. 가민이 오늘도 96만 7천 원. 오늘 상금 96만 7천 원으로 아, 입금하겠습니다. 게스트 중에도 96만 확실하게 해야 돼. 네. 원래 근데 내가 그런 걸 안 해. 극티 안 했었거든. 안 해서 돈이 많이 날라갔어. 아, 귀여운. 그치, 나중에... 비용 처리를 안 하면은 인정, 나라에서 인정. 이거 뭐냐고 내가 어. 몇 년짜리를 어떻게 다 증빙하냐고. 그치 인정. 해야 돼. 96만 7천 원으로 입금했습니다. 회장님이 또 저희 또 아들 학교 갔다고. 학교 아, 진짜 신발 명품 신발까지 해주시고 아들이 와. 학교 갔다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 가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저요? 네 모르죠. 아, 아드님이 몰라요? 제 아들이 뭐 하는지 몰라요 제가. 아 일부러 안 알려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집에 자주 안 오는 아빠. 열심히 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아 진짜로? 네 모르죠. 아니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 제가 이제 BJ를 하면서 아직 잘 모를 때 한 4살 때는 이제 애기 데리고서 이제 먹어먹지 말을 시켰죠. 아들아 14개 안 받았는데 먹을 거야? 14개? 140개 더. 네, 그때는 아주 학구여가지고 그래서 폭죽 그 불꽃놀이 할 때 300개 받고서 벗어! 유통을 뺏겼는데 조기교육 중요해. 영어 조기교육 하듯이 예전에 이렇게 해야 돼. 지독하다. 해야 지금은 이제 안 하고 이제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잘 되고 있어서 안 합니다. 두 분이시고 자녀. 네네 아내 둘의 둘은 이제 딸 둘째는 딸이고. 자 그러면 저희 네네. 와 쓰면, 오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언제 쓰면 되나요? 지금 일단 네. 여기 좀 더 앞으로 오시면 네. 여기 저희가 세팅을 해서 네.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회장님은 여기. 뭐가 올지 궁금하네. 오, 잘 준비했네. 와주세요. 오른쪽은 여기예요. 저 근데 여러분들 뭐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저 남순이랑 합방할 때 이게 남순이의 매력인 것 같은데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아 저도 마음 편해요. 그냥 알아서 다 치잖아요 옆에서. 양념만 치면 돼. 그냥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형이랑 합방한 사람 다 그렇게 느낄걸요? 인정. 나 진짜 다 해줘서 알아서 그냥 알아서 하니까. 아니 그리고 남순이랑 합방할 때는 좋은 게 오늘은 담이 방송이지만 뭔가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 흑백요리사로 치면 모든 재료가 다 있는 거야. 되게 좋아하잖아 그 셰프들이. 그것처럼 되게 내가 잘 놀 수 있게 만들어 놔가지고 항상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놀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은 이제 상체를 최대한 이렇게 앞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이렇게요? 네. 이거 화면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내리고 쉬고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가주세요. 옆으로. 아 옆으로? 네 이렇게 끝을. 양쪽 끝으로 앉아주세요. 아 끝으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제 화면 네. 내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채팅창밖에 안 보이네. 채팅창만 볼 겁니다. 이것도 다 내려도 될 것 같은데? 네. 채팅창은 봐도 되죠? 네 채팅창 보셔도 됩니다. 흑백으로 할걸. 이거 매니저. 와 영어땡이네. 그 진행 한 번만 해주세요. 네네네네. 옆은 오늘... 안 보여. 옆은 안 보여. 이게 살짝 미세하게 옆은 보이는데? 오우야 뭐예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여기 이거 내려야 돼 이거 넣으면 되니까. 왜 네. 이제 안 보인다. 네 여기 이상 안 나올 겁니다 게스트 분들. 여기 안 저 보이세요 혹시? 왜 어? 저 보이세요? 중간에 그냥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안 보이시죠? 어머나 고개 세상에. 돌리시면 안 됩니다. 벌써? 자 우선 저희가 진짜 많은 팀이 나왔거든요. 와 어? 아니 담 왜 하세요 아 그래? 아 이렇게부터 사실 조금 뭔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근데 보면 뭐 있어? 그냥 보면은 지기만 하는 거야? 그럼 지는 거죠. 네 그리고 뿅망치 맞습니다. 뿅망치 맞으신데 한 번 봤잖아요? 그럼 계속 보고 계셔도 돼요. 오케이. 목동 피카츄 영영이 그냥 한번 그 돌고 그냥 한번 볼까 그냥? 밝은 별 자, 목사 그 첫 번째 인재기. 게스트분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안경 만든 게 좀 신기하긴 하네. 가든일.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요? 여기 이상 나와. 네, 나오시면 돼요.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뭐야. 아, 지금 뭐 이렇게 이름을 얘기할 순 없고 이 정도 민심이면은 봐야 되는데. 여자분이시긴 한데 뭐 씨발. 이름 말고 소개만 채팅만 이름 말고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 맥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네.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랑 미스 맥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입니다. 뭔 사이즈 모델이요? 아, 맥심을 하고 뭔 사이즈 모델이요? 플러스 사이즈. 이야 육박 좋아하시나요? 예.
와, 우리나라도 핵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까, 핵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핵이 전 핵이 아니네요. 와, 어? 제가 순위그룹에서 핵으로 통하는 제가 핵이 아니네요. 내가 봤을 때 채팅창 보니까 이거 진짠가 보다. 이거 진짜기네. 뭔가 있나 보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니 좀 예? 네,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 네,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네. 이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아, 나도 진행으로 빼주지 그냥. 안 보이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채팅창밖에 안 보여서 저는... 그러면 좀 음악 뭐 준비한 게 어떻게 음악을 좀 틀어 드릴까요? 네, 일단 잠시. 오, 그 장난이한테 사. 아, 아니. 담이가 납작해 보일 정도야? 저 납작해서 옆에 아 잠깐만 음악을 좀 틀을까요? 아니면 아니 편하신 대로 어떻게 할까요? 간발에 먼저 간발에? 먼저 오빠들 위해서 담이보다 근데 또 엄청 간발에 먼저 비율이 엄청 중요할 텐데 조금만 모델? 놀릴 나올까요? 조금만 네네네 요 정도로 이거 진짜 식구 안 걸어도 되는 건가요? 네네네 아, 하나만 잠글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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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잠 한 잠 하나만 잠 담이님 언제부터 돌아보면 돼요? 아 지금부터 계속 돌아봐도 형 그냥 우리 그냥 조율을 할까요? 형 10번, 형 9번 하고 내가 10번 하고 반가이 해줄게. 어? 아 씨.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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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여러분들? 나 이겼으니까 돌아봐도 돼? 아니지 아니지 야 끝까지 돌아보면 안 되지 아 진짜 100만원 뭐 야 그냥 내 그 사비 쓸까 그냥 노래 꺼주시고요 아 한국분이세요 순수? 노래 꺼주세요 네 와 근데 또 이게 약간 물소픽이시군요 침 나올 뻔했어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아 근데 되게 축복받은 유전자 아니 너무 이러지 아 너무 대놓고 이러시면 아니 그 아니 최군님이 이렇게 쓰다가 돌렸는데 그 위치였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돌아가면서 어 이렇게 놀라셨거든요. 아 심지어 한 눈에 안 들어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오 아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알파벳이어서 어떻게 되세요? 저 아이요. 아이요? 아이. 와우. 근데 혹시 그 인스타를 팔로우가 인스타는 45만. 와우. 45만이요? 외국인 비율이 한. 아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아요. 네네네 외국인 분들이 많이 보여주셨고. 고파님? 네 고파. 고파 아 혹시 스트리머신가요 아니면은? 아 저 BJ 이제 이번 달에 데뷔 신청하려고요. 아 오, 진짜요? 고파님. 왜 고파님이에요? 아 오빠들 사랑. 아 오빠들 사랑 고파서. 아니 원래 그 남배고파였다가. 남배고파? 원래 활동을 남배고파로 하다가 그냥 고파로 바꿨어. 남배고. 나는 배고파요. 아 나는 배고파. 남배고파라는 줄 알았어. 남배고. 아니 근데 남순아 지금이라도 돌아봐야 되는 게. 아 나 이거 근데 이거 너무 좋은 게 나 1대1 게스트 하면은 차 보면서 보는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예? 이거 뭐라고? 궁금해져 씨발. 아 예? 사람이 아 죄송해요. 사람이 궁금해져서 사람이요? 질문이 막 너무 나가고 싶네. 근데 그 두 번째 또 준비한 곡도 아, 저 터미널 요즘 한 터미널 터미널이요? 지금 좀 약간 긴장해가지고 아 근데 이 정도면 되게 엄청난 터미널인데? 와 와 이 정도면 와 와 아 나랑 뭐 사비빵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뭐야 야 와 와 와 기네스 우리나라 터미널이 아닌데 여러분들 남미 터미널이 와 이걸 안 본다고? 야 네가 이걸 봐야 돼 그래야지 네가 순위 그룹 나중에 뭐 면접도 할 수 있잖아 내가 봤을 때 이분은 썸네일만 비춰도 시청자 펌핑돼 지금 시청자 늘었죠? 네 늘었습니다 와 마지막 아, 내 상금 올려. 아, 이 100만원 너무 적어. 9,000명으로 늘었어. 와. 야, 1,000명 늘었어. 이게 시청자가 올랐다는 건 진짜 이걸. 노래 한번 꺼주세요. 1,000명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와. 어? 잠깐, 네, 노래 한번 꺼주세요. 촉촉아, 노래 좀 꺼줘. 촉촉님. 아, 또 와, 내 방송 아니지. 촉촉님 여기 안 계세요. 왔네. 매니저가 노래 어디서 나오는 거 이러고 있네. 노래.
좀 꺼주세요. 저기 모니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유튜브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꺼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남순 오빠라고 왜? 아 제가 또 남순 오빠 보려고 또 남양주까지 남양주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남양주로 갈게요. 주소를 찍어주시고. 아 잠시만요. 보러 갈게요. 돌아본 건 전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다시 써도 되나? 아니, 아니 왜 그래요? 아니 저 돌아본 건 전데 남순 오빠 보려고 왔. 아 예, 얘기하시죠. 네. 제가 그래서 네. 어? 뒤 한 번만 어? 돌아주시면 와 지금 와! 와! 씨발! 아! 이걸 안 돌아? 와. 와, 네, 대단하다. 아니, 너도 진짜. 아니, 이럴 거면은 최군님 또 안 돌아보실 거 그랬어요. 그러게요. 이걸 참아? 안 돌아봐야 뭔가 있구나. 궁금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31살. 31살. 딱이다. 혹시 춤을 더 잘 추세요? 노래를 더 잘하세요? 노래 못 부르고 네. 춤도 사실 네. 잘은 못. 아 괜찮아요. 왜냐면 순위콘 때 이번에 저희가 춤 노래 못해도 네. 또 이렇게 그쵸 기획도 할 네. 수도 있고 무대도 할 수 네. 있는 거니까 네. 아니면 또 모델 아까 그쵸. 야 내가 봤을 때 진짜. 이분은 순위콘 때 합류하면은 어우 너무 좋겠는데. 근데 한번 보셔야 될 거 사장님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이거, 순위 모델즈 이렇게. 무조건 영입인데 이거 정도면 진짜. 아니 솔직히 여기서 안 돌아보면 이제 좀 서운하잖아요. 그쵸. 아 그러면 저희 최가네라는 크루를 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어요. 아, 저는 돌아봤다는 것만. 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비야 이게 나중에 진실 혹은 도전으로 가자 이거. 아 네. 사비 걸어서 씨. 지금 3분 30초 정도 남았거든요. 30초 정도. 그래도 지금 참는 거 보니까 오빠 진짜 뒤 안 돌아보실 거예요. 아 뭐 돌면 뭐 어떻게 뭐 해줘요? 안아주세요. 안아준다고요? 안아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네. 아예 돌아보면 안 되게 손가락만 보이게. 어? 뒤에서 약간 백커가듯이 해서 손만 보이게. 사람이 또 일부분 보면 미쳐버리거든요. 아. 아니, 방송하다 심장이 뛸 수가 있나? 아, 오, 잠깐만. 요! 우와! 아, 씨, 안 돌아보는 게 이득이었네. 우와! 우리 돌아봐가지고, 씨. 우와, 아, 이렇게. 손만 앞으로 가서. 아! 이걸 안 본다고? 아, 그러면 이건 이쯤에서 안 본 걸로 해. 어, 와, 대단하다, 진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다 둘 다 안 돌아볼 수도 있으니까 맞아. 채우님이 돌아보신 시점 시간을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까지 돌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나갈 때까지 돌면 안 됩니다. 다시 보기로 보세요. 네. 당신 큰 후회합니다, 진짜. 이제 그래도 BJ 하시니까 소개랑.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100일차, 곧 100일차 되는 신입 BJ 고파입니다. 저는 맥심 모델이랑 이제 플러스사이즈 모델로 활동도 하고 있고요. 이제 BJ로서 역캠으로서는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확실히 닮았다고요? 그리고 최근님 돌아보셔서 아 다시 보기 X예요? 네 다시 보기 없어요. 다시 보기 없대 남순아. 내 건 있잖아. 아, 다미 건 있잖아. 그러니까 제 게 없어요. 없어 네. 없어. 죄송한데 아쉽다. 없어요. Sorry. 하여튼 고맙습니다. 환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맥심 몇 월호에서 활동하셨어요? 아니요. 저 소속이어가지고. 아 맥심 소속이에요? 네네.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몇 월호 보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따로 유류결 잘라고. 유류결 잘라서. 이쪽으로. 야 이게 첫 번째 멤버인데 와 세게 세네요. 아,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저희가 재량상 조금씩 빨리 끝날 수도 있는 점. 네네네. 알겠다고 생박이니까 부탁드립니다. 하다가 왜냐면 준비한 게 더 없는데 그죠. 굳이 또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첫 번째라고요? 와 미쳤는데? 저희가 또 계속 또 어떻게 물소 느낌으로만 할 수는 없어서 또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준비했거든요. 네. 상금이야 상금이야 네. 저거 준비를 할까요? 예예 예. 준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서 여러분들 제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내가 이 그러니까 뭐 벌칙 걸만한지 안 걸만한지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게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약간 또 요런 걸 또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대는 네. 최근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무대입니다. 아 그쵸? 그쵸? 그쵸. 이거는 남수 회장님보다 최군 대표님 스타일이에요. 아 이번에 예. 그러면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 예, 이번에는 제가 보조 진행 역할을 조금 도와달라고. 야 먹을 건가 보다. 예, 예 제가 한번 도움을. 먹을 거면 못 참잖아 형들. 자 냄새가 와. 아 참고로 이분
엄청 바쁘신 분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모셔왔다. 오, 그래요? 또 준비한 게 또 뭔지 네. 좀... 어마무시한 분들이 연달 나옵니다. 네, 요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준비되시면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되시면 입장해 주세요. 또 어떤 분이지 좀... 제가 미리 대기를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먹을 건가 보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아니... 네, 들어가시면 나... 됩니다. 옆쪽으로... 배쪽은 뭐야? 여기 왜, 이거 뭐예요? 빠스예요? 먹었다, 이거 먹어본 맛인데? 뭐야 뭐야 뭐야? 근데 아프리카를 처음 네 여기 앉아. 응? 여자다 여자. 여잔데? 근데 아프리카에 나오셨어. 왜? 그 준비되시면 노래 천천히 천천히. 섭외 미쳤대. 천천히 얘기해. 아니 근데 이렇게만. 와 뭐야 뭐야? 아니, 저는 좀 조용히 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게 해가지고 지금 처음. 아. 어? 가수 이상민 누구야? 아니. 네. 아 저희가 조금만 준비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이거를 어떻게 예예. 흑백 요리사? 오 엄청난 네. 지금 준비 시간이 길다는 거는 그만큼 준비한 게 많다는. 안돼 여러분들 제 채팅창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카니에 웨스트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아 저희 바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아 카니에 웨스트 엊그제 왔다 갔잖아. 예예. 아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하지 마. 자 그러면 그러니까. 준비되셨을까요? 카니에야 뭐야?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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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응? 예, 예. 야. 네, 리큐 해주시면 노래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민가요? 민가도 왔다고? 그만. 큐! 네, 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분 토론의 진행을 맡은 이승빈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순위그룹과 최간의 방송 이대로 좋은가를 놓고 어? 다양한 시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통화로 저희 USB에 늘 2MB만 넣고 다니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번 연락해볼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연결된 거예요? 예, 연결된 겁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이명 팬이에요! 어? 어, 네네네. 선생님께서는 혹시 순위 그룹과 최근에 이런 아프리카 TV 형이라 그래 그냥. 네, 형님께서는 지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어? 뭐 하고 계시냐고요. 뭐 이제 TV에 보고 있었지. 넌 뭐 하냐? 예, 선생님께서 혹시 좀 더 즐겨보는 방송 그런 게 있으실까요? 내가 최근에 방송을 보고 있어요. 똑같다, 똑같아. 아 그래요? 뭐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그 거기 보면은. 예예. 예. 일단 미녀들이 많이 나와. 그리고 그 최군이가 예예. 그 국밥을 잘 먹어. 많이 먹어 거기. 아 좋아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네네네. 아니 근데 국밥 그러면 뭐 다음에 한번 뭐 같이 뭐 드시거나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아 좋아 좋아. 아 그렇군요. 우리 최군 대표님 어떻게 뭐 아니, 지금 뒤돌아보시면 이분과 같이 국밥을 드실 수 있습니다. 아 팬인데 존경합니다. 존경까지 해요? 아, 존경해? 네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남 회장님 어떻게 뭐 남 회장님 어떠십니까?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나는 이분이랑 밥 안 먹고 싶어. 이분 그 덜 보는 친한 거 봐. 네 좋습니다. 아 근데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네. 아프리카 TV 숲 TV에서는 추는 쫌이란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음 분으로 한번 연결을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도 너 싫어요. 네 두 번째 분입니다. 어? 저희 뉴걸 분이 나와주십니다. 자 뉴걸 또 네, 있어? 네 뉴라이트 걸이 아니죠. 뉴걸 새로운 걸이 나와주십니다.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뉴걸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뉴걸입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찍이 저희 새마을 뉴타운걸 그래서 뉴걸인데 저희 천친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아 네네네네. 네, 비웃는 겁니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예, 만나 뵙게 돼서 조근 대화를 비웃고 예예예. 예. 네. 아 지금 전화 연결이에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와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저는 순위 그룹을 참 좋아합니다. 네네. 그 순위 그룹은 정말 네. 그 저기 합니다. 근데 그 승빈 씨는 예예. 예.
신박입니까? 비박입니까? 저요? 네. 날박이요. 저는 날박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술 먹고 기타 치고 막 기타 아니, 막 부수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네네. 아 예, 근데 순이그룹에 또 좀 네. 관심 있어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 남회장님 저도 그 꽈배기 한번 이렇게 저기 한번 해드릴까? 뭐야 이 사람? 이 사람이라뇨? 저도 잘 추는데 흔들 수 있는. 아 네네네네. 아. 안 되나? 아니 좀 한번 회장님 돌아보실 생각 없습니까? 6월입니다 회장님. 아, 네. 6월인데 나이를 많이 먹었잖아. 아 아니. 넌 안 먹나? 예. 예. 네. 아니 근데 지금 그러면 저 만약에 네. 그 이승빈 씨 네. 그 다음에 오실 분이 혹시 현역도 있으신가요? 예. 혹시 있다면 저 진짜 돌아볼 것 같아요. 그럼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오빠 현역을 따진다. 전직은 아니다. 믿다. 자 그러면 저희 지금 어쨌든 이 메가바이트 선생님께서는 최간에 그리고 뉴걸 선생님께서는 순위그룹 했는데 아 이 두 분께서 좀 싸우기 전에 우리 그 평산에서 책방 하시는 분께서 오신 분인데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샤우지를 마시고 자꾸 샤우고 그러면은 코끼리 닮은 분이 코가 늘어나요. 그러면 뭐 코가 막 아유 지금 난리 부르시죠. 예 그럼 선생님께서는 뭐 예. 순위그룹과 최근에 어떤 방송에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김정은이 인정과 회담을 해야죠. 저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와 근데 너무 똑같다. 그치? 예, 예. 아니 그 뭐 돌아보셔서 자 드디어 다음 분 나오십니다. 아니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용산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전화 연결을 부탁드렸어요. 용산! 네네 한번 안녕하세요. 아니 무슨 회담을 합니까? 우와! 아니 저 선배님 맨날 그 회담해가지고 뭐는 얻은 게 있습니까? 매번 드릴 말씀하고 있는데 예예 예, 어찌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존경하는 우리 그 우리 국민 여러분 저는 그 우리 최가네를 참 좋아합니다. 아 최가네를 좋아하신다. 일단 그 우리 풍채가 다르지 않습니까? 풍채 우리 쪽입니다. 그 우리 최 대표님 아니 대표님 그 방송하실 때 매일 그 흐르는 육수를 보면은 그야말로 그 막걸리 한 잔에 그 진중한 얘기를 정말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예예 예. 아니 근데 뭐 그러면 거기 그 빵운인가 하는 아 순위그룹의 빵운님 네네네 그 언니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왜요 왜요 최 대표님이 그 그 공채 출신 아닙니까? 예, 예, 예. 공영방송 출신이고 예, 예, 예. 그 어디였지? 야 정실장 어디였지 그? MBC요 MBC. 아 MBC는 별로십니까? 아, 자, 선생님 최 대표님 예 그냥 다음에 보시죠. 아니 그 MBC랑 그 아니 거기 아니 다른 봐요 그냥 거긴 내가 그 좀 그래. 아니 지금 근데 뒤돌아보시면 줄 알았어. 아 뒤돌아보시면 같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안 돼. 뒤돌아도 안 됩니다. 난, 야, 아니 난 KBS인 줄 알았어. 예예. 아니 나 지금 어르신 옆에 그 딸기잼, 블루베리잼 판매하시는 잼 아저씨께서 계신다고 하십니다. 에? 예 한번 블루베리잼. 예 블루베리잼. 예. 누구는 되고 오! 누구는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나죠. 와 더블로서가 이제 더블로서. 아, 안녕하세요 잼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저는 순위그룹 참 좋아하는데. 아 순위그룹을 좋아하세요? 왜 그러십니까? 예 일단은 네네 다른 방송은 간 사람이 없어요. 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예. 다음 분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해서 빠르게 한번 넘어볼까요? 다음 분입니다. 제마 자신 참 싫어하는 분이죠. 뿔탕경 아저씨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순위 방송 그 순위를 좋아하시면요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고 방송 보시면 되겠어요. 만찬 어떠신가요? 와 누구처럼 빼놓고 가지 않을 겁니다. 와 아 지금 너무 우리 제마 자신이랑 뿔탕경 아저씨 싸우시는데 분당에서 컴퓨터 방송 좀 하시는 아저씨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다 아시죠. 예, 누구 방송을 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유, 저 개그 하나 할까요? 어, 네네네. 아, 김치가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 김치의 종교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왜죠? 절인 배추로 만들어서. 아, 아 재밌네요. 빵 터지네. 네, 다음 누구? 다음 분. 네. 아, 이분은 대구 상가에서 또. 번영회사 하시는 분입니다. 늘 화가 나 계시는데요. 어? 안녕하십니까. 대구는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가끔 보면 헷갈려. 그거 한번 무료로 나와시오. 이래도 안 뒤돌아봐요. 좌파야 우파야 그 확실하게 밝혀야지. 얼치기처럼 어. 심해. 아니 그럼 우리 그 대구 어. 상가 번영 회장님은 어느 방송을 더 좋아하십니까? 내는 네 우리 쪽이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시오. 아 네 마지막 분이십니다. 형식 팬클럽 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조 대표입니다. 와 누가 독재자입니까? 와 뒤를 돌고 싶은데 돌지 않는 자가 독재자입니다. 와 여기까지입니다. 와 야 시간이 다 되셨죠? 아 뭐야? 뒤를 안 돌아보시면 뭐 인사도 못 하시고 가십니다. 예. 아 좀 뒤돌아 보시죠. 오히려 못 돌아보기는 게 진짜일 것 같아서. 어 좀 소름 돋아서. 눈 가리고 이렇게 네. 뒤로 들어오니까 진짜 더 똑같아. 진짜. 이 모든 게. 입에서 나온 겁니다. 이분 뭐 하시는 분이지? 그런 거 궁금하시면 딱 돌아보시면 돼요. 예, 한 번만 돌아봐 주시죠. 게스트분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니, 나는 1번 돌아봐서 좀 아껴야 돼. 남순이 네가 봐야지. 3초 딱 될까요? 3초 될까요? 네. 자, 아까 참았는데 이걸 어떻게 3, 와. 2 1 아, 10분 순삭 됐어요? 아, 그러니까 돌아보면 뭐가 있어? 그럼 인터뷰나 할 수 있죠. 이분. 왜냐면은 서베나 뭐 이런 이분이 지금 최고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방송하시는 또 섭외를 할 수도 있죠. 아 그죠 그죠. 아 저희 성대모사 특집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쵸? 그때 할 때 한번 또 하시면 좋을 건데 아. 아마 제가 봤을 때 최고님이 아마 좀 탐이 나시지 않을까. 제가 진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아, 어려워? 아 그러니까 이거 엄청 바쁘신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돌아보시지 않으면 이제 못 봅니다. 아니 승빈이가 힌트 주는 거 같은데? 아 지금 못 보는 거라. 제가 혹시 돌아본다면 제가 네. 따로 섭외해 드렸을 때 저희 방송에 나와 주실 용의가 있으실까요? 아니 안 돌면 그 수사해야죠. 싹 다 분석해야지.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그거 되는데. 대표님 한번 자 3초 한 번만 더 이분 모실 수 있는 방송 망치 부인님과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예 대표님이 안 돌아보시면 이분이 아프리카 TV에 발 걸쳐 놓을 데가 없어요. 자 3 2 1 마감! 아~ 네, 정답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 자기소개 하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치인 성대모사로 다양한 뉴스, 시사, 정치 프로그램 출연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상민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팬입니다. 네. 아, 아우신 분이고요. 네. 개그맨 분이세요. 네, 네. 아,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지금 몇 분으로 하신 거죠? 제가 8분 네. 아니 근데 저그 이재명 대표님 그 웃음소리 한 번만 들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뒤를 돌지도 않고 웃음소리 들려달라? 와 예의가 없네. 선물하시는 분인가? 와 성도덕 개무서워. 와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아 너무 아 마지막 도널드 트럼프 한 번만 짧게 할 수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요? 가면이 예, 없는데? 가면 없어도 예 가능하십니다. Hello I'm Donald Trump. 방송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똑같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섭외해온 첫 번째 게스트. 와 이승빈. 와 이승빈이 와 이거 엄청날 것 같은데. 이승빈 진짜. 와. 다양한 그림을. 아니 재미도 재밌는데 여러분들 중간 중간마다 그 대본이 너무 잘 짜여진 거야 쫀득쫀득하게. 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 뒤에다가 그 종이로 써놓으셔가지고 대본을 다 짜오셨어. 아, 아니 예, 그 능력자시죠. 순위구로 또 최근에 또 우리 아프리카 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을 잘 해줘서 와. 승빈이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잘했어. 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또 저희가 또 이렇게 좀 다채로운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다. 그렇죠.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와, 성, 아까 섹시 댄스도 있고 그쵸? 성대모사도 있고 그쵸? 또 뭐가 있을지 그렇죠.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와 미쳤다. 다음은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형 뭐 나랑 뭐 딱밥 맞게 하면 안 돼? 나 저분 알아요. 한대 맞기? 돌면? 일로 오시고요. 나 이번에는 약간 남순 회장님 저격 같은 느낌이 어? 있는데 이름은 말씀하지 마시고 자기소개 한 번만 네
안녕하세요. 노래로 뒤를 돌아보게 만들려고 나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네. 노래로 어떻게 이렇게 해서 노래를 한번 하면서 좀 뒤를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시켰어요. 아, 시켰어. 네. 네, 한번 준비한 걸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래예요. 보이스 오브 코리아 같다. 나 진짜 잘 부르면 뒤 돌아야지. 근데 의상이 왜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런 옷을. 아. 뭐 입고 왔길래. 근데 왜 이렇게 와. 노래 잘하면 남순이는 돌아야지. 순이 그룹 영입해야지. 네. 비키니를 입고 있다고? 에이. 아, 근데 설마. 남자가 이렇게 불렀으면 뒤 돌게요. 야. 그 내가 이거 아는 맛인디? 잠깐만. 어떤 맛인디? 그 예전에 크루하지 않았었어요? 아, 익숙하기도 한데. 잠깐 저 이거 뭐였더라 이게? 아, 잠깐만. 백종원 씨 아닌가? 아니, 지금은 어쨌든 크루가 없으신. 아, 그쵸? 예,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약간 맛을 좀 생각이 나시나 보네. 아, 이게 아주 익숙한 맛이에요, 이거. 아, 나 이거 돌아봐. 근데 저희 회장님께서 팝송보다 이제 가요를 알아 가요 좋아하지. 가요를 혹시 어떻게 가요는 근데 제가... 우리도 채팅창 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일부러 그래서 나 눈 감았어 중간에. 아, 그래도 채팅이 좀 있어서 가요는 그럴까 봐 또 하나 준비해 왔어요. 1점만 또 길면 안 되니까 또 1점만 봐 봐요. 1점만 한번 해 볼까요? 1점만 한번 써 봐요. 근데 네. 의상을 오늘 나는 깜짝 놀랐어. 이 의상을 이렇게 왜 어? 내가 아는 그 친구는 그렇게 야한 옷을 못 입는데? 아,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그렇지 않은데. 변했을 수도 있죠. 금결심 어깨까지만 한 거 아니야? 아, 그 지금 뭐 이렇게
왜냐면 오늘 내가 봤을 때 돌아보기 하려고 한 것 같거든요. 예. 여기 우와. 단추 하나. 싸비 싸비만 해봐. 싸봐요. 네, 후렴만 한번 아 1절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걸. 반갑네. 아는 맛 익숙한 맛이 맞아요? 아~ 제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맛이거든요. 네. 노래 자체가 굉장히 이분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받으실 거예요? 최근에 였었어요. 저희 순위 그룹은 함께하지 못하겠습니다. 잘 지냈어. 와~, 네~ 와, 약간 쿤버지 쿤 이런 게 딱 나오네요. 이 친구는 네. 예전에 제가 사실상 일반인이었는데 맞아요. 우연한 계기로 수빈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콘텐츠로 만났다가 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영입을 했죠. 맞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고사를 했었어요. 좀 아직은 좀 두렵다. 그러다가 제가 삼고 처리를 해서 저희 또 크루를 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애정이 가는 멤버죠. 그 오랜만에 보는 거라 제가 봤을 때 그 애정과 감정선을 다미가 누가 섭외했죠? 저요. 어, 네. 그거를까지 다미가 생각하고 섭외한 것 같아요. 아, 한번 돌아야 되나? 그건 아니었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저한테는 전체간의 어떤 게 저한테는 킥이었어요. 네. 왜냐면 되게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도우신 것 같아요. 네, 약간 너무 제 방송계 어떻게 보면 아버지여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사실 아까 앉는데 살짝 울 뻔했어요 노래하다가. 어? 그 정도예요? 아니 네. 근데 너는 너 소신대로 해도 돼. 이건 어쨌든 경쟁이니까. 나는 솔직히 안 돌아보려다가 그 팝송 부를 때까지는 안 돌아봤거든요. 네. 근데 가요 부르는데 아 내가 좋아했던 우리 맞아 그 목소리여서 보고 싶어서 네. 노래 너무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노래 잘하시는데 이거 가요 부르는 거 보고 아 근데 진짜 남수님은 진짜 악착같이 100만원을 버시고 아니 한번 돌아봐 주실 법도 한데 몇 살이에요 몇 살? 뭘 몇 살? 저 27살 27이에요? 네 아니 근데 이거를 네가 소신대로 가야지 경쟁이야. 그쵸, 맞아요, 경쟁이 진짜 나 이 다음부터 저 아예 안 돌 수도 있어요. 아, 그래도 네. 온 김에 한번 얼굴 보고 인사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안 돌아보시나요? 아 지금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네? 컨텐츠인데. 그래. 그러면 아, 잠깐만. 두 번 돌아 세 번 돌았지? 나 아니야 나 두 번밖에 안 돌았어. 두 번. 아, 아니야. 지금 크루를 안 하고 있고. 네 크루 안 하고 있어요. 어, 지금 갬방 하고 있고. 순위 그룹을 잘 보고 계시죠? 네. 노래하고.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채군님이 좀 걱정이 됩니다. 왜요? 채군님이 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은 얼굴이라 돌아서서 서시긴 했지만 이 갈수록
돌아보고 싶은 게 많아지거든요. 어, 그래요? 아 그래? 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치. 이제부터 참으셔야 돼요. 저 이제 어 그래요? 민서율이 1단계, 저, 2단계, 3단계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셔야 되기 때문에. 20초 남았습니다. 그럼 민서율이 나온다고? 그럼 네. 너무 반칙인데. 오케이. 저는 어쨌든 돌아본 걸로. 아 진짜. 아 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아니. 홍보요. 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노래 소통 방송하고 있는 이름 말해도 되나요? 네. 이제 그럼. 네. 어. 해별이다이고요. 아. 노래 많이 불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이거 듣긴 들어. 아 잠깐만 우리 해별이다? 네.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본 적 있지 않아요? 홍보 야무졌다. 좋았다. 끝이. 아 그래도 진짜 이제 또 보고 싶은 얼굴. 아 F제는 뭐야? 확실히 그 방송 초기에 말했던 나는 F라서 호기심이 많다.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나는 만약에 네. 지금 다음 나올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또 전 최간애가 있고 이러면 네. 나는 뭐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채팅창 좀 내려줘 이거. 둘 다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마음이 왜냐면은 따뜻해지네요, 뭔가. 아니, 눈을 감아버려 그럼 차라리. 아 그래도 우리가 동공 흔들리는 맛은 있어야 돼. 이것도 내려줘. 그럼 다 전체관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저것도 내려. 다음 가볼까요? 네, 네. 다음 저 채팅 없이 합니다 내려. 없이. 네. 저희도 못 보거든요. 왜 아, 채팅이 그래. 눈치 볼 필요는 없잖아. 네네 눈치 안 봐도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다음 분은 어 잠깐만 이분들이 이걸로 나오신다고요? 아니 아 이게 가능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이분 처음 보는 분들인데 어 이게 나올 수 있을지. 분들이라고? 한번 나와주세요. 예, 네, 준비되시면 형, 나와주시고. 우리, 형 우리 둘이 3주 한 번씩 오디션 안녕하세요. 이걸로 해서 최근에 순위 그룹 하자. 통합 오디션? 안녕하세요. 그래서 너랑 나랑 그 대결하듯이 그 한 번씩, 졸라 웃기긴 한 번씩 바꿔서 하자. 그래서 너랑 나랑 둘 다 동시에 골랐어. 그럼 걔가 이제 고르는 거야? 그지. 재밌게 개 웃기게. 재밌게 재밌겠다. 재미는 그게 진짜 있긴 하지. 아, 일반인? 약간 쇼미더머니처럼. 일반인? 어? 아 근데 이거 기구를 이렇게 해가지고 기구? 아 근데 기구를 갖고 나오셨는데 뭐 기구가 뭐 아니 뭐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편하게 준비하시고 기구를 갖고 오셨다고? 한 번씩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팔아요? 뭐 판매상이에요? 노래 한 번만 켜주세요. 노래를 틀어주시는 야 근데 채팅도 못 보니까 진짜 환장하겠네. 아무것도 아니 근데 방송하시는 건 아닌가 보네요. 그쵸? 아 뭐야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의상 운동 하여튼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은 뭔가 준비한 걸 좀 보여주신다니까 약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사람인가? 아이고 근데 제가 사회를 봤대요. 아니, 좀 앞으로 아니, 제가 와서 사회를, 좀 더 앞에서 제가 사회를 저 올라가 이게 아 이거 벗는다고! 아 이거 벗었는데! 아니 사회를 좀 봐주세요 잠깐! 아 잠깐! 아 엄마 이거 벗었어! 아 이거 무슨... 아니 이거를 저기... 던져버릴게요. 어! 어머! 뭐야 뭐 줬어 뭐? 아! 이게 뭐지? 아 우리 힌트가 너무 없어. 뭐야 초등학생인가? 네? 초등학생인가? 애기 옷이 왔어. 아니 맞죠? 아니 그거를 되게 최고가 작으신 분인데? 4-4인데 4-4? 어 냄새 난다. 향기 난다. 오! 향수 뿌렸다. 야, 잠깐만. 아니 여기서 이렇게 너무. 어머. 왜 왜 왜? 아! 나 못해. 와. 어 너무 궁금해. 아니 진짜 아니. 진짜 씨발 한번 돌지 뭐. 와! 와! 왜, 왜, 왜? 아, 맞아? 아, 이거 뭐야? 와! 우와! 아, 뭐야? 노래 꺼주시면 됩니다. 노래 꺼주세요. 이거는. 왜, 왜? 후회 없어? 와! 짱이야? 너무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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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봐 넣어봐 뭘 넣어봐 뭘 뭐야 좀 더 넣어봐 어? 뭐씨 언니 미친 거 야 이거 나도 못해 작정 어 나 이거 진행 따라갈래 어 아니 어떡해 작정을 아 뒤에서 뭐 하시는 건데요 어머 어머 이래도 돼요? 더 쪼여야지 어? 어? 아, 모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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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더 쪼여야지 더 뭐야 씨 어. 이렇게? 건조해야지! 얼마나 좋아! 저기 있을게요. 아, 개웃기네, 진짜. 와, 이게 잘 돌았다, 진짜. 와. 진짜 이건 돌발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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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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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 그래, 어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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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아, 좀 더. 뭐야? 아, 와 이걸 안 돌아? 아, 네, 아, 좀 더 해봐. 뭐지? 좀만 더. 네. 야 진짜 섭외 잘했다. 진짜 이 섭외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아, 더. 진짜 이걸 참 이걸 참으신다고요? 전 참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전 참겠습니다. 네, 끝까지 참으실 겁니다. 네, 네 끝까지 참겠습니다. 와 진짜 후회하실 겁니다. 네, 네, 아, 여러분 소감이 어떠세요? 진짜 잘 이거 잘 썼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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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좀 더 해봐. 좀 더 쪼여봐. 오빠. 아 뻔하다. 쪼여봐 하면서 넥타이 같은 거 하고 있겠지. 그러면서 넥타이 쪼여봐 이런 거겠지. 절대 속지 않아. 아니 여기 넣어야지. 여기? 뭘까? 뭘 넣어? 넣는... 여기. 어? 여기? 아 거기 말고. 어? 여기? 여기. 어 넣어보라고? 잘 찾아봐. 아~ 뭘까? 진짜 이렇게. 아니, 아 근데 속지. 진짜 다시 보기가 없거든요. 아, 속지 않아, 속지 않아. 아 우리 최 대표님. 뭔가 장난감 같은 거겠지. 완구 같은 거 거기에 넣어봐. 바로 돌아보셨으면 또 이렇게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전 보지 않겠습니다. 시간 남았지만 네네. 안 돌아보실 것 같아가지고 네. 인사 한번 해주시고 요렇게. 이름은 소개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 보시니까. 네네. 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돌았다, 잘 돌았어. 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일반 또 왜 이름을 안 알려줘요? 아, 네, 안 알려주시고 일반인 분들이라서 아, 네, 맞아요. 알 수 없어서. 네. 아, 완전 게스트를 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회장님 빡치신 거 아니죠? 그래? 좋은데? 좋아요? 아씨, 안 알려준다고? 아니 근데 진짜 개궁금한데? 진짜 기분 좋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 회장님이 그래요. 어떻게 이 턴에 도냐? 근데 진짜 이게 사실. 최 대표님, 네 도는 턴이 조금 뭔가 그래 아쉽다. 아쉽긴 하네. 그런가요? 아 이걸 다 이걸 안 아니 만약 이게 경쟁이라 참아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그쵸. 네. 자 이제 이 다음 무대는 뭐지? 또 새로운 아 네 새로운 무대인데 이번에도 제가 모셔온 분입니다. 네. 네. 어 승빈이가 모셔온 분들 중에서 아까 전에도 괜찮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네. 이분도 저도 아는 분인데. 아 근데 저는 이분 모실 수가 있나 싶었는데 또 오랜만에 또 나왔네요 이렇게. 아이 저라면 뭐. 예.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어 여자다. 아 근데 와 진짜 와 나오셨네요 이렇게. 근데 우선 세팅부터 좀 하고서. 다미가 안녕하세요 하지 않았어? 편안하게 또 이렇게. 아닙니다. 하시고. 저 아니에요. 여자다. 아 또 뭘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어요. 네. 예. 오 이거 뭐 이것저것 준비하셨는데. 어 뭐야? 뭐야? 어 높이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뭐야 뭐야? 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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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팅 한번 확인해. 세팅 한번 확인해. 차력쇼인가? 뭔가 장비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데? 어 영차! 아 이거 야! 아! 아! 자! 영차! 자! 네? 야 이거를 이렇게 또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아, 실제로 처음 봐. 아 근데 이거 좀 위험한 거 같은데? 나 이거 실제로 처음 봐. 위험하긴 하죠. 아 이거 다... 응? 흔하진 않죠. 위험하다고? 작두 타야? 작두? 세이야? 세이?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어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남 회장님이 이번에 안 도신다? 굉장히 후회하실 겁니다. 그쵸, 사실. 그죠? 왜냐면 안 돌시는 순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오, 뭐지? 뭔데 안 돌면 후회를 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이거는 제가 척척 안 하고.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아, 그럴까요? 뭐 하기로 하는지 까먹었어요. 잠깐만요. 톰. 아, 맞다, 맞다. 목소리가 되게 중성적이신데?
나. 담배를 끊으세요. 빈 적이 없다. 없어요. 판소리? 아리 아리랑. 어 우쿨렐레다. 어 어. 어떻게 알아? 야. 이번에는 캐스터네츠. 아 젬베. 신나시면 박수 쳐주셔도 네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된다. Let's go. 네. 이어폰 안 끼셨어요? 어, 저 끼고 있긴 합니다. 이어폰 드릴까요? 나 괜찮아, 아, 괜찮아, 네. 나 괜찮아. 네. 어, 껴주세요. 아, 괜찮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에휴. 감당인 날 야채 어흐 기쁨의 컵라프 Look my toe My accident touch I got to drink up now 네가 싫대도 좋아 Why are you cranky boy 말 길이 징그려 너 Do you wanna plumb up the door It's not your I'm not a door 미친년 이런 말에 웃을 루스트며 사정없이 까보라고 you lost며 사랑 그 깎아더미 내 몸에 상처 하나도 어림없지 너의 속은 내 나는 향수 나 뿌릴 바에 야 fucking dumb boy 야 bit of tomboy This is my Yeah, Peter Tomboy. 와, 백다연 아니야? 어, 다른 아 이게 저희 또 순위 그룹 이게 댄스를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준비를 또 해오셨던 것 같거든요. 와, 이게 아쉽긴 하지만 한 번 더. 네. 짧은 거. 아, 짧은 거. 네. 아까도 맨 처음에 준비했었던 네. 거. 그럴까요? 제가 원하시는 거니 편한 거. 아. 악기 마이크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악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서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제 목소리만 들으셨겠네요? 네. 너무 창피한데요? 와, 볼게요. 뭘 치시... 눈도 가고 싶은 대로 간다. 갈게요. 밤이 깊었네 밤에 춤을 추 나도 피어오는 어린 시절 동안 그녀를 보냈어
엄청 유명한 분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아니 숲에 모시기 힘든 분이세요.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아, 돌아봐 주셔서 너무. 아니 목소리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제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네.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아, 맞습니다. 그, 예, 이 이름도 특이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잘 도신 게 뭐냐면 이게 있거든요. 이제 이제 이걸 보여드립니다. 아, 이제 네. 같이 파장 나옵니다. 네.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같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잘 돌아오신 거예요. 이거는 되게 시장 처음 봐. 되게 가치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처음 보거든요. 하는 거를 제가 섭외했는데도 이 모습은 저도 많이 못 봅니다. 아, 진짜? 네네네네. 큰 결심하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쇼츠 표정 감사합니다. 지어야 되나? 그죠. 하나 지읍시다. 쇼츠 표정. 자, 리액션 준비. 저희 리액션도 좀 해야 돼. 이거 좀 나올 것 같아서 쇼츠로. 이거 소리로. 쇼츠로 나온다고? 소리로 공격해도 되겠죠? 이쪽 보고 불리나? 네네. 공격을 네, 또 공격해도 괜찮겠죠? 자. 나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노래 MR 부탁드릴게요. 떨려요.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쿨렐레? 네, 우쿨렐레 쳤습니다. 앞쪽으로 이렇게 오지 않나요? 우쿨렐레는 없어? 너무 떨려가지고 우쿨렐레는 잠깐 치워놨어요. 그래? 감사합니다. 둘 다 돌아봐 주실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저격한 게 뭐냐면은 그 회장님 귀에다가 하시던데 봐봐! 아니 이거 불면은 뭐 이거 안 돌아보면은 그치?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진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이걸 안 돈다? 그치. 무겁게 들고 왔거든요. 아, 오늘 이 아프리카 수비 첫 출연이신가요? 이 친구 덕분에 두 번째. 그래요. 공방 한번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승빈이는 그러면 이제 BJ 브로커야 뭐야? 거의 브로커. 거의 브로커. 네, 거의. 엊그저께 BJ 그 송대관님도 데뷔시켰더라고. 송대관 가수님. 송대관 선배님. 저도 사실 할 말 있는 게 이 친구가 분명히 치즈지기 저 혼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왔는데 아 근데 두 분 다 네. 뵙고 싶어서 온 건 맞는데 네. 그래서 네. 왔는데 예, 예, 이 녀석이에요. 이 녀석이 그랬어요. 아 저도 가끔씩 저 청소해요. 아니 아, 그래도 그래요? 지금 두 분 다 돌아오신 게 처음이에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어, 대단한 겁니다. 이게, 아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게 가리고 이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고 보는 거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아, 그, 주셔서. 근데 어. 어느 부분에서 돌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니크함이 내가 지금까지 BJ한테 들어본 목소리가 아닌데 아 이거는 한번 돌아봐야지 좋은 인연을 좀 만들겠다 싶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들었던 제가... 느낌이면 안 돌려 그랬는데 제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목소리가 왜요? 불호가 있어요? 그치 담배를... 재즈 이런 것만 하시죠.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옛날 노래를 정말 좋아해요. 막 이문세님 아~ 막 그리고 저는 발라드까지는 아니어도 발라드를 주로 좋아하는데 그죠, 그죠. 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재즈를 아~ 들고 온 겁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어느 포인트에서 뒤를 돌아오셨어요? 빠바바바 이거 하는데 이거 진짜로 부는데 내가 이거 안 들면은 아 리얼 아유 진짜 이 새끼는 진짜 이럴 것 같아서 아 이거 불면 끝난 거지 그러니까 유랑장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맞아 맞아요. 아니 근데 놀랍게도 네네. 전공이 무엇입니까? 전공. 아 저는 원래 트럼본 클래식 그러니까 클래식이었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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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근데 이제 방송을 예, 트위치에서 하고 지지직색에서 하다가 음악 방송은 아무래도 숲에서 많이 불러주셔서 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이렇게 대기업 선생님들을 뵙는 것 자체로 지금 손이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궁금한 게 우리가 아, 일상 속에서 듣는 트럼본 소리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들으면 아 이게 트럼본이었고 빠빠빠빠빠 한번 보여드릴까요? 와 할 수 있나요? 트럼본 나 저는 트럼본 트럼본 혹시 우리가 막 지하철 안내음이나 막 소크라테스 이게 더 큰 거지? 예 트럼펫보다 큰 거죠. 저도 오랜만에 물어가지고 소크라테스요? 소크라테스 알만한 거 사. 축하드리고 지금 1호입니다. 최초 최초고 저희 또 대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또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지직의 UR맨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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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할매예요? 아 저 나이가 많고 구수해요. 아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아니 우리 머리가 할머니였어요. 우리 머리가 우리 10대 때 그 학창 시절 머리 그거 하고 있어. 아니, 목소리도 그렇고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87. 어? 친구? 아니요 안 친구예요 안 친구예요. 근데 팔구 누나? 아니 아니. 아 근데 이게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지 방송하면 양로원이에요 컨셉. 팔구예요? 아 이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들어봤다. 감사합니다. 아니, 나를 이상하게 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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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 네. 와 머리 스타일이 와 근데 진짜 승빈이 덕에 아프리카 분들 진짜 좋은 구경 그러니까. 많이 하네요. 여러분들 진짜 쉽게 보기 힘든 분들인데 한번 제가 이런 애들 파비를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아프리카가 멀리 보면 주는 게 맞지. 예스! 와. 예. 그치. 제가 한 분이 더 남아있습니다. 제가 또 섭외하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돌면 두 명이 돌면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 지금 그래서 회장님이 딱 두 번 도셨죠? 한 번, 아 두 번, 두 번. 두 번 도셨고 이제 최근 대표님 세 번? 세 번 도셨고요. 네. 그렇죠? 소개 중입니다. 지금 다음 분은, 이것도 준비해야 되네요. 예, 다음 분도 제가 저것도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해야 돼, 저거 준비. 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분 아, 나 진짜 나 이거 떨려. 근데 나 이거 진짜 봐야 돼. 아 근데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이게 봤는데 저도 좀 봤는데 이거까지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아까 정치인 성대모사 나왔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찔하고 위험한 맞습니다. 무대입니다. 네. 네, 이, 약간 이렇게 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세요. 야, 준비 많이 했네. 의자 하나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의자 이걸로 드릴까요? 아니면 편한 걸로 드릴까요? 이걸로. 네, 이걸로 주세요. 네, 이걸로 드릴게요. 엄청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힘든 건데 사실. 섭외도 힘들고. 맞아, 맞아. 혹시 마이크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마술을 준비했습니다. 마술! 마술을 준비했는데 지금 뒤에 보시면 진짜 희귀한 카드가 있습니다. 제가 진짜 어렵게 구한 거예요. 잠깐만! 뭐죠?
여기 맥심 모델 분들을 다 담아놓은 아, 잠깐만요. 그런 카드를 준비했어요. 뒤돌아보고 싶으실걸요 지금? 야 이 정도면 이러지 않은 수위가 너무 아 잠깐만 지금 수위가 너무 그건 너무 수위가 아 근데 이게 아 이거는 아 클로즈업을 하면 안 돼서 이거는 아, 방송 안 되네. 이거는 제가 나는 제가 가져 제가 우선은 잠깐만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 제가 섭외 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첫 번째 첫 번째 무기 실패했고요. 두 번째 아, 무기 다른 걸로 예. 네 다른 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오.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은 네. 뒤를 안 돌아보면 마술이 신기하지 않단 말이에요. 오, 그쵸.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좀 네. 신기하게 봐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과 네. 시청자 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손인데, 그러니까요. 마술 이런 것도 언제 보겠습니까? 진짜 신기한 마술인데. 카드 마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와! 카드 한 벌 있습니다. 카드 한 벌 있고요. 일단 최군님께서 카드에는 검정색 모양과 빨간색 모양이 있습니다. 검정색과 빨간색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빨간색 좋습니다. 빨간색. 빨간색 레드. 중에는 하트랑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하트. 하트 좋습니다. 하트 중에서 좋아하시는 숫자는 7. 7 좋습니다. 그러면 최현님이 고르신 카드는 하트 7인 거죠? 네. 제가 하트 7 카드를 찾아서 여기다 잘 내려놓고 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보고 싶은데? 네. 보시나요? 아, 마술 네네. 봐야 되는데. 좋습니다. 자, 나머지 카드는 쭉 내릴 테니까요. 타이머 돌려주세요. 타이머. 네. 아, 타이머 안 들어가고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 하트 세븐 카드를 제가 카드 중간에다 이렇게 끼워 놓을게요. 네. 여러분들 그냥 상상으로 앞에 계신 두 분을 상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님이 고른 하트 세븐을 뒤집어 놨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여기 있네요. 제가 카드를 드르고 넘길 테니까요. 남수님께서 원하는 데서 스톱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데서 스톱 해주세요. 네. 스톱. 자, 다시요. 빨리 하시면 됩니다. 스톱. 스톱. 아, 넘기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톱. 스톱. 좋습니다. 뽑아서 확인하시고 제가 안 볼 테니까요. 어? 이거요? 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잘 보여주시면 돼요? 됩니다. 네. 네. 저도 모르거든요? 아니, 여기다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전 안 볼 테니까요. 여기다 보여주면 되나요? 네.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이시나요? 네. 됐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카드는요. 제가 받을 때 테니까 여기 위에다 올려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고르신 카드는 중간에 잘 넣겠습니다. 네. 카드를 섞어볼 텐데 네. 앞에 계신 분 최군님 손만 뒤로 살짝 빼셔서 원하신 만큼 카드 떼주실까요? 빼요. 네, 원하는 카드 떼주세요. 빼요. 네, 이렇게 이거를 아래 내려 섞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아, 네. 근데 이거 보고 싶다. 좋습니다. 씨. 내려 섞을게요. 아. 암수님께서도 왼손을 뒤로 하셔서 원하신 만큼 떼주시고 네, 아래 내려서 섞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보시면 안 돼. 보시면 안 돼. 네, 주시고 내려주시고. 야, 본 거 아니야? 안 봤어, 안 봤어. 네.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 잘 섞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한 번만 더 뗄까요? 넓방님께서. 아, 습니다. 내려서 섞겠습니다. 그럼 카드 배열은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지로 계속 상상하고 계신가요? 예, 예. 좋습니다. 한 제가 이 정도만 더 섞어 볼게요. 네. 카드 총 몇 장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49장. 아닙니다. 49장 아니에요? 카드는 총 52장이에요. 52장인데 52장을 정확히 반반 나누면 몇 장씩 나눠야 되죠? 51장. 52장이면 26장. 그렇죠. 26장씩 제가 카드를 네. 나눠 놓을 겁니다. 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장씩 네네네. 반반 정확히 나눠놨습니다. 네. 앞에서 계속 상상하고 계시고 네. 제가 카드를 앞으로 쭉쭉 내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내려놓다 보면 처음에 최군님이 네. 네. 좋아한다고 했던 네. 빨간색의 하트에 7이 나올 때까지 그 뒤집어놨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 나왔어요. 이 카드 바로 옆에요. 저도 섞고 최군님도 섞고 남수님도 섞었는데 네. 이 카드 바로 옆에 고르신 카드 어떤 카드였죠? 말해도 돼요? 네. 8 스페이드가 정확히 위치하고 있는 마술이 나옵니다. 우와! 예? 아 근데 이 마술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신기한 마술이에요. 이거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거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마술 신호를 주면 모두가 다 섞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윗장이 오! 전부 다 우와! A가 올라오게 되는 우와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돌아보실 마지막 게임입니다. 세 번째 마술 더 신기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 A 무슨 색깔이죠? 빨간색. 그래서 그 아래 있는 카드 신호를 주면 그 아래 있는 카드 전부 다 빨간색. 와! 검정색 카드 아래 있는 카드는 전부 다 검정색. 검정색 카드 아래 전부 다 검정색 카드가 있고. 채팅창 볼까요? 빨간색 보자, 보자. 카드 아래는 보여줘, 전부 다 보여줘. 빨간색이 있는 여기 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이야! 소름 돋았어. 아 채팅 보니까 더 보고 싶다. 이야 소름 돋았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술은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강제로 무력으로 뒤돌게 하겠습니다. 오, 무력으로 진짜? 네. 그럼 제가 이거 치울까요? 책상 테이블 쳐주시고 힘으로 무력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힘으로 한다고? 예.
무력을 써서 돌아보지 않으면 죽는 맛을 준비했어요. 네? 살짝 옆으로 와주시고 살짝 왼쪽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네. 죽는 맛. 죽는다고? 네. 그 데스노트입니까? 여러분들 그 러시안 룰렛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네. 이제 못을 놓고 손바닥으로 치는 그런 맛을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은 의자에 앉아주실 겁니다. 바늘을. 자, 의자 4개를 준비했고요. 빵봉투 4개를 준비했습니다. 네. 예예. 예. 이 빵봉투에는요 이렇게 못이 있는데. 아! 네, 진짜 못입니다. 한번 찔러보시겠어요? 아니, 아! 네, 진짜 못이고요. 이거는 아니, 뭐... 찔리면 파상풍 걸릴 수도 있다. 죽고 싶지 않으면 뒤돌을 돌아봐야겠죠? 아니, 못이 한 10개가 박혀있는 거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의미로 그래야 기도 올게요. 저 지금 돌아보면 살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살려드리겠습니다. 아, 저... 못 여기 보시면 못이 있는 게 두 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못. 어 진짜네. 네, 네. 여기 보시면 못이 두 개가 있고요. 반대 나 방송 오래 할 거야. 아이 사람들이 지금 빈 봉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생존. 아 진짜 못을 갖고 나왔네. 생존. 빈 봉투가 두 개가 있어서 남스님께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1번. 어 여기서 1번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 아니 1, 2, 3, 4로 해요. 네, 1, 2, 3, 4로 하겠습니다. 네, 1, 2, 3, 4번. 1, 2, 3, 4. 남수님께서 뭐 저는 바로 됩니다. 어차피 제가 찔릴 거 아니니까요. 진짜 못이야, 씨. 좋습니다. 남수님께서 네 개 중에 번호 하나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4번이요. 4번, 좋습니다. 4번을 다른 거랑 바꿀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어느 쪽으로? 그냥 어디 놓으시는지 모르시니까 예, 그냥 예. 의미로 그냥 자기 앉을 곳 정하는 거죠. 네. 어디 앉으시겠어요? 1번이요. 1번으로 바꾸시겠어요? 4번을? 네. 좋습니다. 1번이랑 4번이랑. 우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내려주세요. 네, 채팅창. 아, 보셔도 스포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승빈님께서도 시청자분들 모르게 이렇게 막 섞어주세요. 자, 이제 순이 그룹은 아, 그래요? 이제부터 네. 쿠니 그룹입니다. 좋습니다. 이거 네 개 다 섞어도 됩니까?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어차피 제가 앉을 거 아니고 인수합니다. 남수님께서 앉으실 거고. 그럼 양보해도 돼요? 네, 그럼요. 돌아보지 않으면 시청자분들도 모르게 따라따라 딴따라따라 남수야 진짜 못이야. 어? 진짜라고. 네, 진짜 못이에요.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그냥 세우고 남수님을 세우고 그냥 이렇게 앉힐 겁니다. 아, 네네네. 네? 그래서 잘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시고 싶으시면은 진짜 괜찮은 거죠? 허, 진짜. 저도 모르죠. 남수님 돌아보면 살 수 있으니까 뭐 저는 모릅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돼 있는데 남수님께서 자 주사위를 드릴게요. 일단 네? 손 뒤로 해보시고 손 뒤로 이렇게 빼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여기다가 자 올려놓고 최군님께서 주사위를 들어주시겠어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떨어뜨려주세요. 그냥 떨어뜨릴게요. 네. 그 다음에 나온 거를 우와! 6! 아 6은 지금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 1, 2, 3, 4 중에 네. 하나. 나온 게 1번. 1번. 나왔습니다. 남수님 1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회장님! 살시고 싶으면 지금 뒤를 돌아보셔야 네, 됩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번외로 일어나셔서 회장님! 야이씨! 저는 놀래요. 일어나세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주사위에서 나온 거예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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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불러 흘리고 야 지금이라도 돌아와. 여기가 1번 자리입니다. 회장님 야! 아, 회장님 자! 회장님! 야 안돼! 번호 바꿀게요. 아니요 바꾸는 기회 없습니다. 돌아보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아! 작아서 돌아와. 마지막! 움직였습니다. 돌아보실 기회 좀 안 주면 순위그룹 폭파다. 아 근데 둘, 셋, 셋. 빵! 오! 첫 번째는 생존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없는 방봉투였고요. 잠깐만. 이제 남아 있는 건 단 한 개입니다. 근데 하나 남았는데.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요? 네. 그래서 일단 있는 거 다 해. 아니 3분의 2잖아 이러면. 이번엔 남순님께서 지금 엉덩이에 뭐 그런 건가? 아, 못이 있다. 이게 못이 찔릴 수도 있고요. 진짜 못이에요. 진짜 못이 있어요. 이번엔 진짜 못이. 남순님께서 손 주시고. 네 이쪽 손 주세요. 손 주세요. 슬슬 쫄리죠? 좋습니다. 지금 돌아보시면 앉으실 수 있고요. 진짜 멋이에요. 여기다 들 테니까 이 위에다가 떨어뜨려 주시겠어요? 이 잔 위에다가? 조인트를, 조인트를. 아니, 돌아보시면 산다니까요? 아, 왜 굳이 결과를 봐야 돼? 아니면 살아야 돼? 나온 주사는 2번입니다. 2번 자리로 보시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돌아보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이게... 아, 잠깐만. 저는 몰라요. 회장님. 근데 못이 좀 많습니다. 많아요, 회장님. 네. 이 양반 뭐야 방송하는 사람이야? 일어나시고. 이 양반이라니요, 회장님. 일어나시고. 회장님. 뭐한 사람이야? 일어나세요. 도와주세요. 아는 사람이지?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일어나시고. 설마 뒤지겠어? 지금 세 개 중에. 그 설마 전 모르죠. 모르니까.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회장님 세 개 중에 두 개가 못입니다. 네, 근데 2번을 고르셨기 때문에 2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아 근데 나왔어. 그냥 돌아 사람이. 그래 돌아요. 아니, 회장님 이거 찔면 좀 아픈데. 아니 앞 좀 아프다니 이거 죽어요. 네, 마스사님 좀 아프다니 이거 죽어요. 옷이 한 여덟 개 정도 있거든요.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앉으실 때 좀. 아 몇 번 기회 있는데요. 아 끝이에요. 예? 돌아보시면 바꿀 기회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몇 번 기회가 있어요. 보고 바꾸세요 그냥. 아 그건 안 되죠. 어 그러면 오시고. 아 내 생과 사를 이거를 내가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이거 결론을 어떻게 지어요. 그냥 돌면은 괜찮잖아요. 회장님 아 기회가 몇 번 있는 줄 알아야지.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 네, 이게 마지막이고요. 이게 마지막인데 내가 안 죽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렇죠. 네. 지금 죽으면 저를 모르고.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죽어라. 그렇지. 나 쿠니 그룹 하게. 근데 마술사 이거 이렇게 하면은 마술이 아니잖아요. 왜요? 그냥 죽이는 거잖아. 아니 그냥 이렇게 앉아도 돼요? 네. 뭐 아니 아니 마술사, 아니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마술사가 뭐 이런 아니잖아요. 이거는 10초 카운트 합시다. 네. 10 9 8 7 8, 6 돌고 살아요. 4 3 진짜 갈등하는 게 너무 웃기다. 돌아보게 자리로 오시겠습니다. 아, 설마 죽이겠어? 어 여기 여기입니다. 엉덩이 잘 대시고. 아 진짜 몰라. 여기입니다. 아 이거 살면 뭐가 있는데. 잠깐만 그거 말해줘. 살면요? 축하해. 박수 드립니다. 100만 원에 가까워지십니다. 네. 하나 자 잠깐만 100만 원 가까워져? 네. 근데 지금 두 개 남았고 한 개가 빈 봉투인데 네. 이번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3분의 2야 보고 에 이거 안 할래 하고 그냥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뒤돌면 그냥 사는 거죠. 예,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아, 내 똥꼬에 대못이 박히면 아씨 네 똥꼬랑 똥꼬 옆에까지 다 꽉꽉 박히게 제가 준비해놨거든요. 여덟 개 뭐 아 여덟 개요? 네 어우 네. 와 내 똥꼬에 파상풍 대박. 와 예, 이거 제가 특별히 녹슨 걸로 준비했습니다. 예. 아, 근데 이거 갑시다. 마술사 아닌 사람을 데리고 왔잖아요. 이거는 자, 할까요? 3초 안에 결정해. 돌아볼 네. 건지 앉을 건지. 3! 마술사지 살인자겠어? 어? 이거 마술 실수하는 거 못 보셨구나. 근데 역사적으로 네? 실제로 마술 하다가 죽은 경우 이거 있죠? 하다가 손에 찍혀가지고 막 피 질질하고 이런 거 막 뉴스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네. 진짜 마술 하다 목 잘리고 막 이런 경우 있기 때문에 2! 4! 1! 빨리 가까이 오세요. 안 돼! 3! 나 몰라! 2! 마지막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1! 아! 진짜 지 사이는 아무것도 없어. 와! 나머지 두 개 못이 박혀 있네. 와! 봉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이거 랜덤으로 했는데. 네. 와! 그래서 이런 아니, 무력이 아니면 손만 보여 드릴게요. 돌아보지 않을 것 같아서. 진짜 뭐지? 진짜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주사위. 그러니까 다 자기. 아 나 식은땀 식은땀 나 진짜. 와 땀나. 아니 주사위 나랑 얘가 굴렸잖아. 근데 이걸 안 봐? 와 땀나 땀나.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와. 자기소개. 아 예. 네. 저는 아프리카에서 방송하고 있는 최원호 박사님이랑 같이 공연하고 있는 마술맨 임주현입니다. 아. 아 나오셨습니다. 네네. 아 영광. 쿠니 그룹 개까비. 아 너무 아쉽네요. 와 근데 형 쿠니 그룹 뭐 두 개는 못 돌려. 힘들어서 못해. 아, 그러니까요. 아 또 아쉽지만 또 다음에 또 마술 또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아, 다음에 또... 단두대 줄 끊는 걸로 하면 돼. 네. 뭐? 제방... 단두대? 저 단두대 네. 있는 거 보셨군요. 네. 너 오히려 아. 단두대가 좋아. 한 번에 가는 거야. 어머. 어머. 칼날을 무디게 갈겠습니다. 네. 마술맨.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현 마술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돌아볼 수밖에 없게 되게 다양하게 준비했다. 아~ 섹시, 호기심, 재미, 마술, 성대모사, 아까, 음악, 댄스. 예. 아, 제가 근데, 일부러 좀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궁금하다. 넣어줘 그분들. 아씨. 이게 안 돌아보니까 이게 있네. 네. 되게 후회되네. 아씨. 아 근데 그거 봤어야 되는데. 회장님 그러니까, 이거 진짜 못 바, 앉을 때 어떠셨어요? 아 나 진짜 손에 땀 나가지고. 진짜 무서워. 이게 안 보이니까. 네. 이게 상상으로만 그래. 해야 돼서 떨리 이게 좀 긴장돼요 이게. 근데 저희도 놀랐어요. 못이 잘 안 보였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아 리허설 하는데 진짜 시급해가지고. 아 와 이번에 또 새로운 또 아 이거는 이걸 근데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 그 테이블을 좀 준비해야 되나요 이거? 크게 약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테이블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새로운 장르네요. 또 새로운 장르인데 예. 이건 아마. 아 근데 분내난다. 두 분 다 이제 뭔가 분내난다. 분내. 좀 뒤로 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여자 냄새나. 네, 그렇지 않아서. 근데 이게 좀 뭔가 저도 좀 특이하긴 해요. 아니야. 막
담이 냄새는 아니야. 담이는 원래 있던 냄새고 새로운 새 유걸 냄새 났어. 아니 난 냄새가 안 나는데. 냄새 안 나? 아무도 안 나는데요? 아무도 안 나는데요? 남자. 예? 유걸. 예? 유걸이요? 그 냄새가 좋아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한 거 좀 준비해서. 아 뭐야? 아이고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의자. 어? 아, 잠깐만요. 근데 이거 잠깐만 이거 두고 어? 우선 살짝 인사부터 잠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앞쪽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아 이거 좀 더 들어가 여기 조금... 보여가지고 어? 여기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앞으로 좀 오셔서 살짝 인사만 살짝 그 자기 소개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름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무슨 일 하세요? 아 저는 그냥 건축 기사 겸 건축? 모델 일을 하고 있는 건축 기사? 그러니까요. 사람입니다. 그 모델을 하시나 봐요. 아니 네, 근데 이렇게. 되게 이게 비주얼이 혹시 짜파게티 드시고 오셨어요? 어 짜파게티 냄새 난다. 아 근데 되게 이게 뭐라 그랬지 피지컬이 굉장히 이게 뭔가 BJ 하시는 거예요 방송을? 아니요. 아 처음이에요. 아 진짜? 방송을 한 번도 안 해요. 건축 기사님이면 그 뭐 어떤 그 중장비인가요? 일단 감리 일단 건축 기사 자격증 있는데 네네. 네 감리 일도 하고 감리 일은 한 번씩 부감리로. 나이가 좀 있으시겠네요. 타이머 부탁드릴게요. 우와. 아니 모델은 어떤 거? 고판 아까도 첫 번째 나왔던 고판님이랑 아, 비슷한 네. 맥신 같은 거. 맥신 네 맥신 같은. 아 그리고 지금 몸매가 약간 그런 약간 화보집 하실 것 같아서 그 조금 앞으로 와달라고 이제. 결혼하셨습니까? 안 돼요. 네. 결혼하셨습니까? 아니요 미혼입니다.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혹시 저한테 연락처 주실 확률이 올라갑니까? 아 제 한 0.1% 그죠? 아 저 꼬랑지가 싫어요. 네? 어? 꼬랑지요? 꼬랑지가 싫어요. 뒷머리 꼬랑지가. 아 제 대가리요? 네네네. 아씨. 싫은 이유도 살다 살다 꼬랑지로 까였네. 저 한번 준비한 걸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니 이거 뭔지는 말씀하지 말고. 네. 이거를 와, 준비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죠? 편하게 앉으세요. 뭘 준비했다는 거지? 야 오늘 꿈짜리가 오늘 로또 올리 아까 엄청 부자 되는 꿈이었는데 이걸 뭐야 야 이게 이렇게 하신다고 짜파게티를 가져온 건가? 아니 이렇게 나 배고픈데 와 어우 핫하네요 진짜 너무 큰 거 아니야? 아니 어우 지금 좋아하진 않는데 아 어? 아 근데 아 이게 왜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이분 이거 전문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저도 할 거 없어서 이거 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느낌이 살이 돌리거나 뭐야 뭐지? 아 근데 진짜 이런 걸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어? 요 귀담이님 네? 저 뒤로 돌면 저도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배고프신가? 배고파요 아니 저 배고파요 근데 이제 먹는 게 맞을지 안 먹는 그죠? 게 나을지 좀 모르는 거라서 괜찮으시면 돌아와 보셔도 되거든요 많이 핫해요 예. 핫한 거 좋아하세요? 핫한 거라고? 네 묘화정인가? 뭐지? 큰데? 크다고요? 네. 큰 거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합니다. 안 돼, 나 너무 많이 돌아봤어. 아씨, 나 이번에 또 돌아보면 100만 원 씨. 아, 회식비 가져가야 되는데.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나눠요. 와. 소리도 한번 또 같이. 왜? 아 이게 아 이거는 좀 근데 짜파게티 말고 딱히 냄새가 안 나는데 요즘 핫하다고? 어? 아! 아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큰일 났네. 아니, 먹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야.
야 남순아 네가 돌아봐봐. 아 그러니까 핫바를 핫바를 먹었나 보다. 아, 야 너 너가 돌아봐봐. 나 너무 많이 돌아봤어. 야, 친구이네. 아, 이게 핫바를 빨았나? 아니 이게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스크루 봐. 이렇게 핫한 거 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원칩 이런 건가? 아 원칩은 이렇게 못 살아 있지. 원칩은 진짜 죽어. 이분 바보인가요? 아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일반 건축 감리사가 왜 맞아. 아프리카 나와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아니 BJ도 아니신데 뭐 이제 서서 인터뷰를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안 돌아보신 걸로 하고. 아니 인터뷰 중에 돌아볼 수가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뭐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에? 와, 지금 발 동동 구르는 거 매워서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제가 맵찔인데. 야 근데 궁금한데 이 무대를 자의로 준비하신 건가 타의로 준비하신 건가? 타의요. 누가 섭외했어요? 저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누가 어떤 분이? 그 아진 언니가 오~ 아니 네 판 세네 번 정도 이렇게 캐스팅이 왔었는데 거절하다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괜찮아요. 잠깐 일어서서 주시겠어요? 왜냐면 또 이게 와 근데 모델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되게 제가 봤을 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초록색 입는 남자예요. 아 초록색 안 입는 남자예요. 아, 초록색 아니 초록색 안 입는 남자. 다민 씨 잠깐만 뭐 돌아보면 잠깐만. 이분이랑 맞짱 가능한가요? 잠깐 최군이랑 친한 거 아니야? 아니 처음 봬요. 처음 보는데 너무 처음 보는데 너무 싫어하는데 꼬랑지가 너무 싫어. 너 진짜 꼬랑지로 한대 맞아 볼래 너? 꼬랑지가 너무 싫은데. 아 알겠다 이거 전략이다. 나 꼴밖에 만들어서 돌아보게 만들려고. 그래서 아 최군 굳이? 근데 굳이? 그러고 하기에는 표정이 너무 싫어하는 표정입니다. 진심입니다. 네. 이게 좀 어떻게 되지? 그럼 나 이거 꼬랑지 자르면 나 연락처 줄 겁니까? 아 저 저렇게 다리 떠는 것도 싫어요. 그냥 형 싫어하나 보네. 형 꼬랑지가 형 살지 마라 그냥.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 아니 뭐 본인 이뻐요? 예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아니야 본인한테 묻고 싶어요. 본인 이쁜인가? 어디 가서 꿀리진 않겠어요. 그래요? 진짜 이쁜 거면 자주. 자. 아씨 보고 싶은데. 제가 3초 세도록 하겠습니다. 3초 세기 세고 나서까지 돌지 않으면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3. 근데 좀 보고 싶어. 근데 되게 BJ가 아니라는 게 너무 끌린다. 왜냐면 너무 그러니까 완전 일반인이셔? 건축 감리사시라잖아. 아니 모델이세요. 모델이에요. 모델. 건축 감리사. 저도 실내 디자인과 나왔어요. 근데 일단 그래서 실내 방송을 잘하나? 저도 이제 저가 작아지는 몸매긴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지금 다미가 작아지는 몸매거든요. 어떤 몸매신지 아시겠죠? 어? 잠깐만 채팅창에서 이분 비행 시간에 나왔던 분이다 이러는데 맞아요? 네 비행 시간에 한 번씩. 비행 시간은 거기 되게 그 수위가 높은 채널인데? 오~ 저랑도 작품 찍을 수 있나요? 네 뭐 컨텐츠만 잘 준비해 주시면. 아니 잠깐만요 왜 최군 대표님은 아 계속 연락처도 못 넘겨드린다 했는데 왜 남수 회장님과는 작품 만나면 할 수 있다고? 지금 입 모양으로 꼬랑지가 너무 싫어요. 개 짜증나네 진짜. 뒤에서 보는데 너무 극혐이라가지고 꼬랑지를 너무 싫어하시나 봐요. 꼬랑지가. 아 진짜 이거 아 이 정도면 최군이랑 인연 있다. 진짜 인연 없습니다. 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 이거 한번 돌아보셔서 얼굴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나는 이번에 한번 차볼게요. 너무 많이. 자 그러면 3, 2, 1. 아쉽게 마무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안 하시고 그래도 맞아요? 소개 잠깐 하시고. 저는 그 모델 로빈이라고 하고요. 로빈? 네, 참고로 자연산입니다. 방송 BJ 데뷔를 데뷔는 할 생각 1도 없고요. 진짜요? 그럼 네. 어디서 잠깐만. 저는 그리고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알파벳은 H예요 혹시나? H 알파벳은 H시라고 하시거든요 지금. 네 제가 축소 수술을 하고
다시 좀 커져가지고 유전적으로. 축소 수술까지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다시 이게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려는 습성이 있나 보네요, 그렇죠? 유전이라서. 그렇군요. 축소 수술도 있어요? 어머. 예, 천만 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사를 답이 진짠가 본데. 로빈님이었습니다. 아, 또 아쉽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두 분 남았는데 두 분은 좀 큰 게 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고요. 와, 아, 근데 진짜 아 너는 로빈님? 하시면서. 오늘 다양하네요, 정말.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네, 뭔가 장르가 되게 다양하네요. 네. 점점 늘어난다는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 이제 오빠들이 기다리시던 장르로 가겠습니다. 아! 들어오세요. 야, 이분은. 야, 로빈님이 두 분 다 돌아온 것 같지 않나? 네, 채팅 끌게요. 네. 아, 근데 지금. 아니, 제대로 마음을 먹고. 그렇지, 마지막이 있겠지. 아니. 나와 아 나올까요? 아 저는 좀 나와 있을게요. 예. 배고프다 배고파. 저는 좀 나와 있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게 선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라면 먹으시면 안 돼요? 네. 채팅창 껐습니다. 뭐 만나준다거나 발 볼뽀뽀라도 해준다면 내가 뭐 돌겠는데. 섹시다 섹시. 어? 뭐 끓는 소리 났어. 뭔가 클립 소리 났다. 야!
나한테. 아 미쳤다. 우와 이거 그 주시는 건가요? 아니죠. 안 되나요? 아니 뭐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 입지도 못하는 거야. 아니야 와 이거 처음 뵙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뵙고 싶었어요. 네. 와주셔서 좀 가까이 감사... 가세요 앞쪽으로. 감사해요.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조금 또 대화를 좀 나눠 보시죠 이렇게. 아 예. 왜 자 왜? 아 저는 네네네. 저는 이겼습니다. 잘했다. 예? 아 인정합니다. 아 저는 제가 이겼습니다. 인정합니다. 이 정도면 이기신 겁니다. 네. 전 돌아봤으니까 악수해도 되지 않습니까? 악수. 제가 이겼습니다. 아니. 형 형 좋아 이 상영이? 아니 뭐 이건 대한민국 남자라면 뭐 어우. 네. 이 진짜 명장면이 있었거든요. 스타킹을 던지자마자 바로 돌렸거든요. 와 이러면서. 아니 오. 아, 그 향이 약간 살짝 향이 좀 알 것 같기도 한데. 피부도 좋으시네. 아, 아 그래도 오늘 또 준비를. 그러니까 혹시 약간 리액션 같은 거나 뭐. 아, 리액션 좋다. 혹시 어떤 거? 근데 이 의상이 근데 지금 너무 빡세서 이거 막 터미널 이런 거 시키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건 너무 위험한 터미널이고. 괜찮다는데요? 터미널 가능하다고요? 어, 이거 너무 위험한 터미널. 어, 그러면 한번. 위험한 터미널이 뭐야? 예? 아니 뭔가. 어. 혹시 터미널 한번 메일 전이 한번 가. 와, 어, 근데 대박이다. 아, 힘들어. 아, 근데 저는. 와, 이거. 와! 아, 엄마 아빠 BGM이 잘했어요. 아, 너무 좋아. 어, 직원 만족 최고 최고. 와 지금까지 본 터미널 중에 와 소름 돋는다. 저는 뒤돌아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보면 안 되는 수위여가지고. 아 진짜로요. 아 저 진짜 땀 진짜 땀 나요. 진짜. 아 최군형이 이 정도 반응이 나오면 안 되지. 네? 됐어요. 나 참을만해. 아 그래요? 다시 보기 없음이니까. 맞아. 자 그래도 이제 돌아보셨으니까 너무 고생하셨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아 좋다. 오또또 예. 와 근데 이렇게 많이 벗을 수 있구나. 아니 이거 왜 챙기시려고? 아니 드리죠. 드리려고. 와. 와 미쳤다. 자 휴까지 안 도셨다면. 아 이건 안 봤으면 후회할 뻔했어요. 여러분들 인정? 진짜 대단하시고 살짝 옆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자리를 좀 잡을게요. 좀 도와주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아 근데 이 마지막 이거는 뭔데? 이게 아니 심장 떨려. 아니 이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어? 혼자 안 돼요. 아 이거는 와 미쳤다. 마술보다 더한 게 왔네요. 와 심장 떼요. 여기 맞아요. 조금 더 앞으로 뭐야 조금 더 앞으로? 네. 뭐요? 네네네네. 이렇게 이렇게. 에? 아니 이게... 잠시만요. 네. 제가 한번 더 돌면 히든 있나요? 히든 룰? 히든 뭐죠? 히든 한번 더 있나요? 동점인데 최군이랑. 아 이제 동점이 아니구나. 그래도 내가 이기는 거야? 네가 이기고 있어. 근데 아직 몰라. 끝까지 가봐야지. 끝까지 가보셔야죠. 봐야 되니까 네. 여기서 또 이거 사실 이게 근데 나와도 되는? 근데 물 소리가 났는데? 다라인가? 모르겠는데, 네 마지막에 아 마지막이지 마지막이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사실 야 여기 뭐 회 뜨는 거? 아 설마 이거를 진짜 여기서 아 진짜 찐비키인가? 아니 이거를 아, 나 이거는 19세 걸어도 19세 걸고 하면 인정. 19세를 난 19세 건다고 하면 무조건 돌아 아 내 게임인데 이거 난 무조건 돌아본다. 아 이거를 좀 보시고 혹시 19세를 걸어야 되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다음 분 좀 나와주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나와주시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힐 소리 난다. 힐 소리. 근데 와 여기 또 나와주셨는데 와 이거 100% 내가 봤을 때 비키니다. 힐 소리라고. 근데 이거가 갑자기 이게 가지고 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어떻게 우선 뭐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시작하는 네 노래를 들어주시면 잠깐만요. 네 게스트 분 게스트비 얼마 받아요? 네. 어차피 1등 할 아, 거니까. 아니 남수 오빠 돌아봐 주시면은. 근데 제가 어? 되지 않을까. 야 이거 목소리가 씹 일단. 이게 익숙한데? 네? 저는 일단 개학군은 아닌 것 같은데. 노래를 좀 틀어주시면. 아, 일단 아는 목소리인데. 형 그치? 약간 신입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알던 목소리인데. 아, 저는 좀 안 볼게요. 왜냐면 아. 어 물에 들어 야 물에 들어갔다 물에 야. 들어갔어. 어휴.
아니 몇 대 몇이에요? 몇 대 몇이 뭐야? 우리 둘이? 어. 몰라. 잠깐 있어봐, 나 소리에 집중하게. 아, 풀잠 왔는데 이거 안 돌면 이거 사람이 아니지. 아, 이거 19를 19 간다고? 19 걸었다고? 그 정도야? 클린아티 떴어? 아, 잠시만요. 야, 의상 빡센가 보다. 저 처음 보나요? 아니, 그걸 또 얘기하면 안 되고, 왜냐면 질문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돌아보시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아! 처음 뵙는. 어? 목소리가. 잠깐만. 아 씨발 이거. 저는 이쪽에 있어. 왜 웃어? 왜? 왜? 나도 돌아왔거든. 선글라스 쓰셨어요. 선글라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회장님이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거 처음 봅니다. 남순이가 왜 웃었지? 선글라스 쓰셨거든요, 지금. 저 이제 봐도 되잖아. 아니, 네네. 아니 괜찮아요. 봐도. 네. 와! 저 합법이니까. 예. 뭐야, 뭐야? 돌아가 주시면 돼요? 아, 근데 그렇게 너무 가까이 가도 돼요? 와. 아니 아니 이거가 아하하하 아 너구나 네? 아 저거 하는데요? 그렇구나. 너 집에 강아지 키우지? 네? 아니요 저 고양이 키우는데. 아니야 너네 집 강아지 이름도 알 것 같은데. 아 근데 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아 신나게 이렇게 하도 될지 모르겠네. 우와! 대조 19세 걸었으면 대조. 아 19세 걸었어? 네. 의상 빡세나 보네. 우와 이게 와우 와우. 나 저 채팅창만 보여줘봐요. 오히려 채팅창 보고 내가 결정할게. 와 오우야 터지네. 와 근데 나 이거 대. 와! 아 쉣! 왜? 어 좋아. 회장님 순위그룹 다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좋다. 와 그래 그 정도야? 저는 앵글에 나와 있겠습니다. 아 돌아봐 주세요. 시청자 수 늘었나요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 수도 안 보여가지고. 아, 네. 늘었어? 그렇습니다. 늘었어? 늘었습니다. 와 그럼 진짜네. 아 진짜 1000명 늘었어? 아 그럼 무조건인데. 아 노래 바꿔줄게. 잠깐만 노래 한번 바꿔주실래? 아니면 뭐 댄스나 리액션 같은 거라도? 리액션 아 터미널 워터 터미널? 워터 터미널 수중 터미널? 미쳤다. 아 이거 수중 해저 터널? 와 골반? 골반이 말이 안 돼? 탈 아시안급이야? 그건 져라 그냥. 지려? 올해의 골반이야? 레전드야? 와. 와. 하나 정도 더. 네, 뭐 있을까요? 간발에? 간발에? 아 근데 간발에 이 옷으로 해도 돼요? 아니 오우야 진짜 이거 간발에 한 번만 좀 부탁해. 아. 어? 아니 뭐야? 어? 뭐야 내 뒤에서 하는 거야? 아 어떡해 참았습니다. 오케이. 이거 참아? 아니야 이게 대결이기 때문에 회식비 쪽 가서 볼 거야. 회식비 100만 원이라 참아야 돼. 이걸 참아? 아 어, 이거 한번 참아야 돼. 아까 민서율에서 됐어. 아 진짜. 자 이렇게 해서 뭐 시간이 됐으니까 안 도실 것 같거든요. 우선은 저 안 돕니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또 나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아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대결이라서 안 돼. 진짜요? 대결이라서 안 돼. 역시 너무 빠르신데? 오. 저 04년생 21살 갓세이라고 하고요. 아 세이구나. 04년이에요? 네 저 인스타 유튜브 틱톡도 하면서 방송한 지 이제 반년 된 것 같아요. 아프리카. 네 트위치 1년 하다가 넘어왔고요. 최근에 이제 잠깐 하다가 이제 나온 전 최간의 멤버입니다. 야, 너 근데 최간에 나갔는데 최간에 나가고 나서 더 최간에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너 최간에 있을 때는 유닛 합방 그렇게 안 하더니. 아, 뭔 소리예요? 최간에 나가고 나서 얘들하고 합방 많이 하고 오늘도 오고. 어? 아니, 근데 나한테 좀 몰랐어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남수 오빠만 뵌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엄청 보고 싶어 해가지고. 맞아요. 저 그러니까요. 이걸 왜 쓰시는 거예요? 어, 맞네. 아니 근데 그 제로틀 엄청 유명하거든요. 아 그치. 조회수 네. 1000만 넘었지. 혹시 여기서 성공경 제로틀. 제로틀 제로틀 한번 보고. 오. 네. 보고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000만. 나 벗으면 안 돼. 뭐 안 돌아봐가지고. 대놓고 못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걸 벗어도 대놓고 볼 수가 없어요. 예. 같으면 여기로 가자. 초대는 여기서 여기 그 아니 근데 지금 세이야. 네? 너 비키니 입고 있어 지금? 아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죠. 비키니 입고 있다니까? 비키니. 네. 와. 너 나랑 있을 때도 안 입었던 비키니를 지금 입는 거야? 그러니까요. 궁금하면 돌아보던가요. 궁금하긴 하네. 뭔가 이제는 최간이 아니니까. 와 진짜? 와. 아씨. 아니 몸매 어떻게 저래? 아 골반이 사기야? 아니야, 내가 참을 거야. 대결은 대결이야. 아, 근데 진짜 잘 참으셨어요. 인정할게. 네. 아니, 오랜만인데 뵙고 싶은데. 나 남순이 봤잖아. 인사 못해. 누가 나가래? 누가 크고 나가래? 또 비방해서 어? 못 보게 이제 바로 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인자 몇? 인사 드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갓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옷 좀 이거 수건 좀 덮어주세요. 이게 나가셔야 돼. 세이야 운전 조심해서 가. 네. 수건 좀 덮어주시고. 이거 좀 저 갓세이라는 친구가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 갓세이 저 친구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최군이에요. 진짜로 저 만나기 전부터 이 반려견 이름이 진짜 최군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진짜로 최군 대표님이 진짜 잘 참으신 게 뭐냐면 네. 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 어 근데 이겼나? 잠깐만! 그러면은 잘 참은 몇 개였죠? 몇 대 몇이에요? 내가 진 거 아니야? 내가 형보다 하나 적을 텐데? 이제 화면 요거 켜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벗어도 되나요? 네, 네 벗으셔도 됩니다. 다 가셨기 때문에. 에휴 계산을 했어야죠. 지금 어떻게 됐죠? 네! 그럴 거면 그냥 보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지막 대결인지 몰랐으니까 나 찐으로 해가지고 100만 원 그러니까. 파갈라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끝까지 얘기 안 해드린 겁니다. 5대 끝에 보시지 그랬네. 5대2로 남준승 승! 그리고 오늘 게스트 우승자는 두 분 다 돌아본 유알맨님! 와. 아니 근데 솔직히 또졌다. 섹시한 거에 돌아볼 줄 알았는데 맞아요. 되게 트럼펫에 돌아봐가지고 야, 나 볼링 때도 지고 너 그거 알아? 내가 순위그룹 볼링 이기려고 심심한 은비 영입했어. 네? 은비 내가 의학 죽이면 돼. 아 떠졌네. 아 네 재밌었습니다. 와. 아, 네, 이렇게 준비가 된 건 다 마무리됐고. 아, 준비 진짜 많이 했다. 아 네, 많이 했다. 네 그러면 우리 다미가 앉아가지고 마무리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미님 들어오시고. 야 시청자 숫자도 계속 유지했네. 네 유지했네. 방송도 이렇게 봐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승빈이가 진짜로. 예. 아 혹시 너조 씨? 네.
네? 아, 아니에요. 아닌가? 아니, 아니 비밀이에요. 아, 그러니까 민소율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네. 아, 씨, 뭐지? 너조가 너무 궁금하네. 그러니까 어? 멤버들이 아, 예. 저희 멤버들이 뒤에서 막 게스트 네, 위에서 챙겨줘가지고 저희 아. 참여 안 했는데 여기는 참여를 안 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럼 혹시 아. 태은짱님 왔다 가셨나? 아니, 안 나왔다 왔어? 안 왔다 가셨습니다. 나 태은짱님 혹시 알아? 나 13년 전에 태은짱님이랑 인연이 있다. 어? 그거 어떻게? 그 이거 말해도 되나? 그, 혹시 그거 공개됐나요? 그분 옛날에 뭐 하던 분이지? 네, 라니야, 라니. 아, 네. 공개됐죠? 옛날에 19살 때 그 걸그룹 할 때 제가 쇼케이스에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19이었는데 그 11년도에 만났었거든요. 어, 진짜? 네. 근데 오빠는 어. 진짜 오래했다. 그러니까 오래했지. 올해 한 16년 했죠, 16년. 16년, BJ 16년. 그러니까 이제는 가끔씩 그 신입분들이 나 보잖아? 그럼 진짜 할아버지 되어도 돼요. 맞아, 고조 할아버지지. 어, 어. 아, 근데 오늘 콘텐츠 너무 재밌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콘텐츠를 이렇게 같이 해보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회장님을 되게 한번 리스펙하는 시간을 아, 가졌습니다. 네, 뿌듯하겠다. 감사합니다. 네? 뿌듯하겠어. 뭘 뿌듯해요. 고생, 아, 그러니까 고생이 많다지. 이게 아, 뿌듯하고 그런 거 모르겠어. 그냥 고생 많이 했다. 아, 아닙니다. 진짜 더 고생할 하고. 거예요. 살쪘어요? 더 고생하라고요. 네. 어. 살쪘대? 아, 민서 1단계, 2단계, 3단계 했으면 그냥 무조건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어. 너 하나로. 그냥 다 돌아보시던데 스타키 한 번에 딱 돌아보시던데 팬이니까 오늘 게스트 분들도 너무 그러니까. 부드럽게 잘 와주셔서 아니 그 아유. 진짜 섭외력이 어마어마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해야 돼 순위그룹 말고요? 아니 순위그룹은 영입했지만 이렇게 보면은 네. 아, 이게 감사합니다. 그런 루트가 있어요 근데 22 맞아요? 23 됐습니다 23? 네 만 나이고 아니 어떻게 23살이 이렇게 야무지지? 보통 아유, 23이면 막 실수도 하고 감사합니다. 좀 뭔가 좀 치명적인 그 단점이 있을 거야. 원래 원래 사람이 완벽할 수 없어. 애는 애야. 애는 애야. 그래? 네. 원래 섭외했던 게스트들이 그런 게 있잖아. 게스트 방송하면 바로 막 갑자기 파토 나고 그런 그런 게 진짜 많은데 승빈이가 바로 이렇게 다 도와줘가지고 아유, 그러니까. 이거 계속 나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제일 그 하신 것 중에 안 돌아본 것 중에 보고 싶었던 게 어떤 거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아이신가? 아이분? 네. 근데 진짜 레전드기. 그러니까. 돌아본 소감. 첫 번째가 뭐였지? 첫 번째 바로. 아, 아이분. 간발의. 아, 공판님. 네, 맥심 무대를 하신 분. 아. 대박이었어. 그리고 아까 아쉬운 게 뭐였다고요? 넣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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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넣어줘랑 로빈님 뒤로 돈 다음에 한번 파이트 한번 할까 싶었는데. 처음 봤는데 자꾸 내 외모 공격해가지고 참았습니다. 대결이어가지고 약간 그냥 좋아서 티키타카 하고 싶으셨나봐요. 아니 회장님이 그런 게 은근 통했을 수도 있어요. 야 뒤 안 돌아봐. 맞아. 맞짱 까다고 이런 거 갑자기 회장님 돌아봤을 것 같은데 다음 존나 걸렸으면은 그런 거 나도 순간적으로 그 생각했어. 어 왜 최국만 공격하지? 그거 왜 혹시 못 돌아본 것 중에 궁금하신 분들 저는 아니요. 잘 돌아본 거 특히 서율 씨 때는 돌아보기 너무 잘했다. 아, 마술도 궁금했어. 아, 그러니까 다 궁금해. 못 돌아본 거는 다 궁금해. 저는 마술을 진짜 살려고 돌아봤어요. 왜냐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떨리긴 하더라고. 근데 다시 보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만한 못이었거든요. 나도 근데 그런 건 줄 알았어. 마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게 막 모형손 친 다음에 아니야. 진짜 이거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시킨 다음에 아픈 거. 그런 느낌으로 하는 줄 알았지. 진짜 못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아니구나 생각하고. 순위 코너 언제입니까 이제? 돌아오는 순위 코너. 12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또 이렇게 됐네. 얼마 전에 써냈잖아요. 잘했어요? 저희 400만 개. 아~ 근데 욕 먹었죠. 왜요? 400만 개 받고 나 이제 바꿨거든. 왜냐면 나는 이제 그게 좀 부담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은 내려가야 되는데. 똑같아. 왜? 너도 그랬어? 아니 한 번은. 나 그래서 아니, 빨리 그. 빨리 껐다고 그러더니 욕 먹었는데 아니 그래야 또 그 다음 달 또 올라가면 이게 돼야지 어떻게 계속 이게 마인드가 역시 회장 마인드는 다 그런가 봐요. 아, 그 애들 좀 지쳐 있는 것도 보여. 진짜 완전 완전 접을 거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아 근데 오랜만에 또 와서 너무 좋았고 진짜 더 자주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사실 저번에도 서율님이 한번 불러주셨었는데 그때 제가 뭐 일정이 있어가지고 네,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쉬웠었는데 또 많이 불러주시면. 예, 또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 감사합니다. 불러주세요. 무조건. 아 진짜 통합 오디션 진짜 통합 오디션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 케이크 갖고
다리고서. 아, 체가네네 얘는. 아, 근데 이거 사고 싶었어요 저는. 그 멋있어, 의자. 나는 그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로 이거를 하, 가림막으로 하기도 그렇고, 근데 이걸로 하니까 이 양옆이 가려지네 이게. 이 안경. 그렇지. 많이 구비해 두겠습니다. 오늘 콘텐츠 준비하셨으니까 마무리 멘트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앞으로도 부족했지만 앞으로 또 컨텐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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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별이다. 아까 나오셨잖아. 해별. 노래 도 해. 해별. 해별. 감사합니다. 해별. 아 해별. 해별. 우리가 써야 돼. 해별. 해별. 우리가 해별. 아 해별 해별아.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경이랑 나랑 잠깐 빠질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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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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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